그라가스만이 유일한 변수인데 이거 그라가스가 해줘야 돼. 어? 제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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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이스 올까? 오! 잡았어! 잡았어! 제이스를 잡긴 잡았어요? 다음에 바론도 지원! 어어? 어어? 어? 바로 수도? 바로 수도? 와! 세트는 서로 어깨를 KT가 벤 해야 될게 애니랑 정석적으로 갈 확률이 루시안? 루시안 벤 해야 되나? 바루스도 좀 껄끄러운데. 케이틀린도 구마유시한테는 주면 좀 피곤한데. 벌써 짱구 아프네. 어 바루스도 벤 해야 되잖아. 여기서 이제 루시안 캐틀 남았는데. 벌써 짜증난다. 생기기 때문에 T1이 이제 블루 쪽에서 쟤는 그냥 저격밴이네. 메타밴 하나도 안 했다. 일반적인 밴 하나도 안 넣었네. 샌드박스에서도 4연 제리를 선택을 했는데 제리를 이거 루시안 밴에 캐틀 밴에 어떻게 해 이거? 서포터가 좀 로밍을 가기 편하다? 이런 것도 있었던 캐틀. 것 같아요. 그럼 루시안에? 아 싫으면은 정글 그냥 빨리 고르면 되는데. 와 이러면은 루나미 빌드업인가? 리신하고 비슷한 계열이긴 한데 좀 더 극한의 주도권 조합을 쓸 때 선호하긴 하거든요. 그렇죠. 특히 다이브 관련 너네가 루나미 해도 터트리고 열리면 우리가 한다. 원숭이 나왔다는 거는 중후반에 포텐은 원숭이. 그래. 그 앨리스 해 놓으면 너네가 루나미 못 하는데 우리가 하면은 시너지 나오고. 루나미 승리를 가진 팀은 사실 좀 빡치게 구도를 만들었네. 그만큼 아 전반적으로 좋은 장면들 최근에 쭉 보여주다가 약간 비틀거리는 것도 있었는데 앞에 룰루 앨리스인데 앞에 룰루 괜찮긴 한데 상대 앨리스라 좀 피곤하겠다. 저게 루나미 상대로 로드컷에 많이 나오긴 했는데 괜찮긴 하거든? 근데 앨리스가 문제인 거니까 쓰레쉬는 다이브 대처 별로 안 좋은 편이에요. 쓰레쉬 너무 잘못된 프레임이 있어. 만능이라는 이상한 프레임이 있어. 말파벤하고 캐넨 골라? 프리스타나 이런 구도라면 베이가 이러면은 올라가는 상황이라고 봐요. 4... 어? 캐넨 아 일러드 봤기 때문에 또 말파이트 벤인데 캐넨 안 골라? 선픽 그 벤이면 맞을 텐데 잭스 같은 거 남아 있는데 그냥 레네톤? 이러면 나르 캐넨? 일단 나르로 미드가 궁금하네. 티원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저렇게 앨리스 루시안이기 때문에 아래쪽에 주도권 쪽에서 혼자 놀기 편한 우리가 혼자 패고 끝낸다. 어 이런 선택으로 가나요? 오 이것도 바텀 5다. 주도권 여러분 주도권은 중요합니다. 알바노 우리 버티면은 아무튼 이겨. 너네 못 버틸걸? 버티면 우리가 이김. 너네 못 버팀. 근데 미드 구도가 저렇게 되면 산체가 좀 편해 보이긴 하는데 되게 좋아 보인다. 와 미드가 저렇게 골라도 응징을 못해. 진짜 미드 쓰레기 메타예요 지금. 진짜 내가 에로에 12년을 봤는데 이렇게 약한 메타는 처음 봐. 어, 잡을 게 없네 저렇게 골라도. 50 베이가로 뭐하냐고요? 파밍해야죠. 바텀이 죽겠죠. 근데 알바 아니죠? 원래 아지르가 저런 거 응징 잘했는데 아지르 들어갔으니까 바텀 그냥 너희를 죽이겠다는데 뭐 어떻게 버티지? 원숭이도 게임 꽤 많이 피곤할 것 같은데. 근데 그렇게 바텀 중요해지면 탑 1대1 냅두면 나라가 좋거든요. 역시 주도권입니다. 일확천금 어? 졸부적 발상 어? 이거 좋지 않아 이거. 한땀 한땀 벌어야지. LCK 날먹충자에게 경종을 울리는 T1의 뱀픽. 후반이 KT가 좀 더 좋긴 한데 나르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전방위적으로 맞아요. 꽤 좋긴 해요. 원딜도 아펠이라 산테 잘 녹이겠네. 이니시가 조금 모자랄 수 있다? 뭐 이런 건 좀 단점일 수 있는데 레넥이 썩진 않을 것 같아. 후반 가버리면 팀 밸류가 높으면 랭톤도가 할 거 하면 되는 챔프라 괜찮을 거임. 근데 사이드가 문제지. 사이드가 D1이 후반 가도 괜찮은 점은 사이드 운영 주도권이 있는 조합이라 만약에 후반을 가도 사이드 잘 굴리면은 좀 괜찮을 수 있어. 강화하는 입장의 정글러 역할? 커즈 선수의 움직임이 진짜 중요할 것 같아요. 상대는 아 벌써 짜증나는데 노골적으로 대놓고 압박을 할 거예요. 그럼 여기서 얼마나 자의 눈치 보면서 막을 거 맞고 이제 본인도 성장할 것이냐.
결국 이런 움직임들도 한번 방어하는 것처럼 보여도 보고 있는데 공격자의 입장에서는 네. 우리가 라인도 계속 밀고 서로 보고 있는데 산타가 먼저 온다.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식의 산타 온다. 말리는 거라서 이런 것들을 거의 웬만하면 한 10분까지는 잘 버텨야 된다. 이런 건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쉽게 못 원숭이 이대를 계속 압박합니다. 그렇죠. 성장을 위한 시간이 좀 필요하다. 이런 언급들도 초반 좀 해주셨는데 밀렸어. 그런 시간 밀렸어. 편안하게 주무지진 않고 있습니다. 거제에게 바텀 듀오 스트레스 자, 올라가는 중. 중호조를 알고 있는 상황이라 어쩔 수 없이 옆에 있는. 초반을 겪고 있는 거제인데 그리고 레넥 나르가 탑 다이브가 되냐도 중요할 것 같은데 웬만하면 어렵긴 하죠. 끝없이 계속 편하다는 거고요. 근데 할 거면 지금 하긴 해야 돼. 사탑도 탑처럼 나중 되면은 못 들리거든. 그런 요한 상황이 나와 어쩔 수 없게 들리는 상황이 나오더라도 나오게 되면은 그것 때문에 뭔가를 해보는 게 좋긴 하겠죠. 저게 팡듬이 나오면은 투이디라 나르를 못 잡거든. 네, 라인 상황이 별로 안 좋아 보이네. 아 원숭이 없는데 스노우볼을 극한으로 굴린다고 했을 때 주도권 잡고 스노우볼 굴리는 조합은 언제나 아 단지 그게 넘어지게 됐을 때는 KT 입장에서도 이제 할 말이 생기는 건데 그렇죠. 일단 대놓고 압박하는 거죠. 어차피 아 이게 산테까지 오는데 이거 예. 산테 오는 무빙만 쳐도 이거 이거 웨이브 먹지 마 이거 깝깝한데 그리고 그 와중에 역시나 그 산테가 한 번씩 슬쩍 슬쩍 붙어주고요. 어 이거 너무 빡빡해지죠. 이렇게 되면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또 위쪽에 있던 오공도 빨리 결해서 빨리 한번 라인에 붙어줘야 되는데 그런 탑 다이브 안 됐고 어떻게 뒤쪽으로 빠져나갔습니다. 줄 거 주면서 버티고 있는데 아, 돌아간 이후에 순간이동 복귀를 해서 좀 빡세다. 중력포? 어? 베이가 부르면서? 베이가 부르면서 CC 연계만 될 수 있다면 한번 노리고 아... 풀 잘 썼는데 앨리스 그냥 고민 안 하고? 아니 이러면은 앨리스가 다이브하는데 풀 썼고 아펠이 다이브 받아내다가 풀 빠졌고 뒤로 밀리고 이건데 그냥? 라인도 홀딩 당하네. 이러면 탑 1대1 계속 얻어맞고 더 많이 벌어지겠는데요. 아 역시 님들 주도권이에요. 이 한방충들 이거 이 폴 같은 새끼들 어? 셉셉이 날려서 혼내줘야 돼 이거. 딜교 한번 세게 하는 거죠 그 상태 입장에서. 근데 아직까지는 KT도 버티림이 있긴 해. 근데 이게 두 번 세 번 반복되면은 끝이긴 함. 후반에 가면은 희망은 있는데 아까 말한 것처럼 운영이 너무 힘들어. 사이드가 지금 보니까 사이드가 답이 없는데? 이게 좀 민철이가 없으니까 내가 좀 냉정하게 생각할 시간이 많아지는데 보니까 사이드 먹을 사람이 한 명도 없다. 그런 구도까지도 T1의 설계라고 봐야 돼요. 실제 T1이 좋아하는 뱀피 게임 흐름이라고 보셔도 되죠. 근데 솔직히 사이드 만약에 KT가 잘 버텼어 반반을 후반에 갔어 유일한 문제가 사이드네. 솔직히 그 문제는 크지 않은 경우도 많아요. 그냥 넘어가는 경우도 많아. 굴리는 쪽이 못 굴려가지고 얘네는 엘리스도 있어가지고 될 것 같은데. 그렇죠. 후반 사이드도 워낙 잘하는 팀이라 여기 한 번 더 올 텐데 절대 이거를 내버려둘 리가 없는데 한 번 더 온다. 치명상을 날리고 싶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엘리스가 그래서 네. 천천히 움직여 아 이 지옥의 가불기 동선 이제 한 번 바텀 지역 또 한 번의 채굴이 또 이루어지고 근데 대포가 이참은 아이러니 한 건데 홀딩을 해주고 있긴 하거든. 크산테가 이제 방향을 위쪽으로 좀 틀고 있습니다. 대포 하나 버리고 경험치는 다 먹었다. 그러니까 이게 경우에 따라 대포가 타는 게 좋은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바텀 대포는 못 먹지만 나머지 경험치는 먹을 수 있거든요. 대포 경험치가 제가 온라인에 홀딩해 줘 가지고 근데 이제 딱 때리는 입장에서는 대포가 홀딩해 주니까 타워를 칠 수 있지. 그러니까 내가 너무 비참해지면은 대포가 고마워져요. 버티고 있어요. 그리고 이거 그리고 이런 거 판금 나왔는데 그래도 다른 쪽에서 같이 쪼여오는 챔피언은 없으니까 그렇지. 아니야 멀리 가진 않아서 KT가 어떻게 붙잡고 있어. 가고 있는 게임 붙잡고 있어. 근데 이제 서서히 팔에 힘이 빠질 수도 있는데 붙잡고는 있어. 계속 T1도 실수 안 해가지고 방어하는 쪽 입장에서도 저희가 마이 턴 무한 마이 턴 얘기를 할 때 그때 터지는 경우가 많아요. 이것이 주도권. 이래서 AI가 게임하면은 주도권이 당땡이라니까. 전령도 못 먹었으면 레네톤의 가치도 떨어진 건데 근데 지금은 KT 서서히 가야가 먹힌다. 이뤄내는 과정에서 공까지 빠진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오공이 뭔가 다른 데서 만들어낼 수 있는 변수가 있다는 거고. 오야 반응은 좋았는데 죽었다 이거. 아 이거 심리파가 잘했네. 아니 실수 안 하니까 진짜 주도권 조합 너무 좋은데. T1 선생님의 이 훈육 전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 요즘 솔직히 약간 사람들이 이제 거의 반지성이 가까울 정도로 너무 라인전을 내려놓자는 얘기가 많았거든.
일단 그러면 안 됩니다. 이게 또 경종을 울려줘야 돼요. 이게 또 근데 아직 끝난 것도 아니에요. 이거는 일단 여기서 최대한 슬로우 잡음. 안 돼? 허 이걸 미드에 이제 전령도 풀리거든요. 그리고 앨리스가 있고. 네, 그러니까 어차피 연타는 계속돼요. 자 이게 바텀적으로 끝나는 게 아닐 수도 있다는 거 KT도 지금 인지를 하고 있겠죠? 그리고 항상 저렇게 아펠리오스 같은 챔피언의 전멸을 뽑아놓고 나면 저기가 약간 그죠? 대부분은 저렇게 하는 게 어려우니까 밸류픽을 하는 건데 그러네요. 내가 말하고 싶은 거는 여론이라는 게 사람들이 우지르가 이제 많다 보니까 엄청 올리고 있었는데 주도권도 중요하다는 걸 일깨워 주는 거죠. 갔겠지라고 생각했던 것 같은데 안 갔습니다. 심지어 남아있었어요. 반응도 잘한 건데 그러니까 전멸을 바로 물가고 피했는데 테일 올라오고 그 이후에 딜이 제대로 꽂히면서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그거로 끝난 거 저거는 집에 갔겠지로 있는데 보상 심리랑 회복을 해야 돼가지고 아 심리에 잘 파고들었어. 이미 내가 잃은 게 많잖아. 그러면 저런 거라도 먹어야 돼. 안 그러면 답이 없거든 게임이. 각을 보긴 봐야 그러면 나온다 이거야. 근데 상대 바텀이 그러니까 티원 바텀 이런 데서 앨리스는 전면 없어요. 아까 뺐는데 혼내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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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았다. 한 번 더 한 번 더 아 물감옥 물감옥 지금은 진짜 괴열받네. 오공이 잘하긴 했는데 이제는 전멸이 빠진 것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오른쪽 챔프가 너무 정직해. 그러니까 잘 싸우는 애들만 모아놨어. 그러면 싸운터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나마 만들만한 게 오공이거든. 근데 오공 풀 빠진 게 이게 좀 이거 봐 할 거 다 하잖아 이제. 야 오공 풀 없대. 게임 자체는 터진 건 맞아요. 일단은 근데 문제는 격차가 1차 타워가 아직 덜 깨진 상태에서 벌어져 있는 거예요. 아 네. 이게 깨지고 나면 또 골드 차이가 더 난다는 거고요. 그리고 앨리스? 앨리스? 그래서 좀 압박을 잘 넣고 있긴 하거든요. 레이커 쪽. 레이커 쪽에 과연 제 근데 플래시 있는데? 과연 왁왁 벽풀 쓰면 되는 거 아니야? 과연 돼 있지? 데려가 버리기? 데려가서 살기? 왼쪽으로 드리블하면서 왼쪽 드리블! 그래서 끼고 설마! 설마! 뒤에 텔 오는데 나를 메가 나 와 씨 미친 페이커의 탈출 경로 야 미친 나왔고 그러면서 야 미드 오픈이요 바텀 오픈이요 그러면 이제 슈퍼 플레이가 나온 거잖아. 왜 나왔냐면 상대가 이제 플레이는 상대가 못해야 같이 나오는 거잖아요. 쟤네 입장에서는 저런 각이라도 물고 늘어질 수밖에 없을 만큼 불리해지니까 저기에 그냥 붙들고 늘어진 거야. 제발! 제발 죽어줘! 하면서 한 건데 이제 제발이라는 게 원래 잘 안 되죠. 그걸 잘 이용했지. 심리적 우위에 있는 걸. KT도 나름 잘했는데 몰려있다 보니까 안 될 수도 있는 각을 해본 거고 아이고 산테몬고 에바라고 할 수도 있는데 저런 거라도 안 하면 지니까 빈틈이 없으니까 저런 거에 목매다는 거야. 내가 3일에 배를 골맞는데 앞에서 삼겹살을 뽑고 있네? 그러면은 뭐 눈깔 뒤집어지는 거죠. 랭 높아요? 나 궁으로 사실 너 살았어 얘 무리한다 랭 높아요? 무리해야지 무리해야지 어떡해 아 좋아 심리적 우위에 있는 걸 잘 이용해. 아 확인 경험이 많다 보니까 얘네가 왜 급한지 급할 수밖에 없는지 그럼 이렇게 하면 되겠네. 혹은 상대가 무리하는 걸 또 캐치하는 그런 침착함? 정말 대단하네요. 사람이 하는 게임이니까 가슴 뜨겁게 화공용 맛있는 거 같은데? 상대 베이가 레네톤 이런 거 있어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LCK가 주도권에 미친 거예요. 네. 미칠만한 결과가 나오니까요. 미칠만한 격차가 나오고요. 그래 주도권은 중요하다고. 이거 지금 준 거 같은 느낌이었는데 아니요 평론가는 원래 10점 안 줍니다. 9점 드릴게요. 원래 평론가는 10점 주는 거 아닙니다. 만점 주는 거 아니야. 근데 그런 것도 그냥 이렇게 아직 더한 마스터피스가 나올 수도 있어. 한 번 더 나오라고 9점 줘야 돼 원래 이렇게. 아, 그런데 그 유일하게 앞서고 있는 그 라인은 BDD에게 베이가 이상한데? 치면 체력이 저렇게 되고 원래 저거 어떻게든 뺏어야 되거든요. 예. 루시안 앞에 있는 거? 전멸 뺏고 그리고 스테이크 이러면은 T1도 줄타기 한 번만 해봐. 왜 이렇게 피도 눈물도 없이 게임해. 이게 고기를 먹어보는 자의 여유죠. 내 고기 많이 먹어보니 괜히 전멸을 아끼다가 상호 나면 이 조합은 좋대더라. 그러면 그냥 아니다 싶으면 쿨하게 써버리자. 그게 맞다.
3대1의 망골. 선을 그어줬거든요. 누가 레코드 판 틀어놨냐 이거. 시야가 확실하게 있는 게 아니에요. 아 바론. 아 이 바론인데 이게 오공이 그래도 옆에 있긴 있으니까. 근데 이게 누가 추궁기 틀어놨어 지금. 내려가면서 버스트할 수도 있고. 그렇죠. 일단 이거 체크는 해야 돼요. 이거 뺏는 거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뒤돌 생각하죠. 티온도 지역 일단은 일어나요. 티온도 그냥 돌아요. 아 산타 산타 스킬 쓰면은 허즈는 빼줘야 돼요. 안 될 것 같은데. 허즈. 와우. 자 이제 그다음에 정쿤은요. 살자. 이러고 살면 된다. 아무튼 살아보자. 얘들아 살아서 보자. 어 무강호 잘 피했고 두 명. 두 명이면 뭐 아니 생선 대가리 저게 사네. 캐리아도 못 잡았네요. 강이다 바론 버프가 뭐 있든 말든 아 뭐 상관없다는 의미예요. 거의 베이가도 없고 레콘도 없잖아 이런 얘기 아 페리 아이템이 너무 없어가지고 아무것도 안 되네. 미동재기 뚫리는 거 오히려 아 페리 아이템이 너무 없어. 아 이벤트 진심으로 아 일단만 뜨면 지금 한타에 스텝파밍은 잘했을 텐데. 아니 아펠리오스 곡괭이 들고 있는데 한타에 아 씨 너무 아프다. 어 베이가 야 베이가 풀 빠졌다. 아이고 빠지기 시작하고요. 당신 뺐어요. 퇴각해야 되는 건가? 이러면 장로 어떻게 하지? 정말 오랜만에 외출 나온 건데 퇴각을 이거 합리적인 판단인데 나오기가 어려워요. 지금 크산테가 길도 야 저 무기가 암라인 독이 제일 좋은 무기거든. 그래서 저 무기가 탱커들이 제일 싫어하는 무기인데 아 바뀌었다. 선택했는데 안 나네. 은근슬쩍 루시안 궁도 나오는 그때 폭킹만 잘해도 T1이 이길 수 있어요. 아 새끼 놈이 졸라 아파. 두메랑도 아프고 그래도 라인 클리어만 하면 그래도 베이가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커즈가 뒤 혹시라도 상대가 오버하며 커즈가 뒤 아 이거 포트포탑 급박해지거든요. 오버 안해 다이브 안쳐. 그래서 아 근데 오공이 뒤에서 진입각이 나올까요 이게? 아직도 기다려요. 아 이게 보고 있는데 T1이 적당히 이득 보는 걸 선택을 하면 어 다이브 안 쳐. 바론 먹고 다시 올게 좀만 기다려. 나갈 수 있는 건 또 아니라서. 맞아요 그냥 어차피 쇼핑까지 쫙 하고 오는 거 아니야? 룩은 완성됐는데 그리고 안 하네. 주머니에 돈 졸라 많을 텐데. 예? 장로 바론이 그때 이미 앞니빨도 하나 빠졌고 이거 지금 앞니안으로 버틸 수 있어. 이제 커튼 내려오고 배우도 인사하러 오는 거 같은데 오공이 이미 들켰거든요. 자, 그래서 노출되고 다 이제 뭐 거의 끝난 것 같은데요. 배우들이 이제 와가지고 인사하고 그러는 것 같은데. 깔끔하다 깔끔해. 이건 뭐 설거지 물에 담가둘 필요도 없겠어. 깔끔해. 악마같이 굴렸다. 아 근데 오공 베이가가 이게 억제력이 너무 없네. 일단 블루로 가야 돼. 레드는 배낫게 너무 많아. 하나가 비어. 캐틀루시안 중에 하나 비어서 블루로 옮기고 그 다음에 봐야지. 레드에서 이겨야겠지만 당장은 그게 문제가 아니긴 해. 일단 블루 가서 한판 따야지 뭐 어떻게. 뭐 딴다는 보장도 없겠지만 이게 너무 빡센데. 아니야 근데 이거는 괜찮은 게 주도권 위주 조합인데 미드에 탱커를 세워가지고 좀 안정적이야. 생각해봐야지 근데 디플도 레네톤 있는 판을 이겼어요. 저기 암라인 있으면은 사고가 나도 크게 안 나거든요. 날 확률이 많이 줄고 암라인 있는 게 진짜 중요하다. 마찬가지였습니다. 자 이 레드의 T1은 또 다르다는 언급을 해드렸는데 KT의 분석은 어떨지 제이스 넣었네. 제이스 밴과 함께 시작합니다. 그리고 일단 애니스 에주환이 하나 밴 뭐하지? 제리? 아 제리 넣을만 할 듯? 에이밍에 제리 잘하긴 해. 저 앨리스 밴이 바텀이랑 연결되는 거랑 싫은 거 같아. 쓰레쉬 밴? 앞에 쓰레쉬 맞고 하고 싶은 게 뭐지? 제리 열리면 제리하고 바로스 열리면 바로스하고? 바텀 지역 클리아 밴입니다. 이거는 대놓고 좀 그런 얘기하는 거 같아요. 우리 여차하면 또 루나미 할 건데? 바로스 그러면 KT도 강수를 같이 꺼낸 거죠. 우리 바로스는 이론상 모든 원딜을 막을 수 있는데 여기서 T1 픽이 난 재밌겠다. 탑도 있었습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애쉬 리신 고르고 3픽에 르블랑가 고는 것도 말은 되는데 이런 식으로요. 어 얘네는 바이를 골라 버리네. 원숭이 그냥 더 교전에 좀 서포터랑 쓰였지? 레나타 땡기긴 하는데 애쉬가 어딘지 몰라서 애매하네. 와 진짜 나 계속 리메이크 전 탐켄치가 생각나. 기다리고 있나요? 그냥 넣으면 너무 좋은데. 레오나 애쉬 원딜로 꺼져 이거 같은데. 그럼 칼리스타 잡는 픽을 고르고 그냥 뱀픽을 근데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을 것 같은데 요즘엔 너무
와, 그냥 제이드 골라? 와, 이거 괜찮나? 갑니다. 이거 힘싸움 괜찮나? 로밍을 가는 쪽을 먼저 보나요? 뭐 하나 선픽하기가 애매하네 이러면. 마지막까지 중교물 포지션은 어딜지. 레네펜 괜찮은 것 같은데. 같은 선픽 이거 해야겠다 딱 안 떠오르긴 하네. 안 하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 경기 내용 무난도를 그냥 카운터 치는 거죠. 패가 나오면 혹시 탑에서 뭐 카메 같은 것도 나올 수도 있는데. 그렇죠. 어 이거 네. 한번 카메 뭐 이렐리아 이런 거 뭔가 시너지가 나오긴 해야 되거든요. 예. 나로 도펜 챔 잭슨. 그러니까 위도 같이 세게 뽑았죠. 그래서 아. 뻥이요? 가 아니라 사딘 KT 할만해 보이는데 이번 게임은 바텀에 완전 저랩 딜교환만 잘 넘기고 하면은 괜찮아 보이는데. 그리고 다이나 대문. 근데 반반으로 가도 KT 파워 괜찮아 보이는데. 데미지 괜찮아. KT 그렇습니다. 오공잭스 바로 쓰면은 뭐 생각을 해 보면은 충분해. 제리 애쉬라는 조합이 애쉬가 가지고 있는 저 칼날기 초반 이점을 이거 저랩 딜교환만 안 당해 주면 됐는데. 아니 이건 안 되네요. 애쉬가 오히려 주도권 잡고 먼저 로밍을 가는 그런 거. 아니 그 딱 3렙까지만 버티면 되는 구도인데 1렙에 저렇게 맞아 버리면 뛰었다 붙였다 했죠 저희가. 야, 아니 잭스 7승 0패. 예. 트패 3승 0패. 아 구도가 얘네 챔피언 승률도 그렇고 되게 뱀픽이 할 만했는데 이러면은 상대는 DPM 1위 서포시자. 아 너무 허무한데? 아 나 이번 게임 진짜 괜찮아 보였는데 이러면 너무 허무하다. 야 제리 수학의 낮이야. 제리가 지금 수학의 낮을 들고 왔거든요. 근데 뜯으면서 포인트 발견했네. 아니 이건 말이 안 돼요. 수학의 낮인데 아군 정글도 애쉬도 저거 와드컵나 빨리 뜨겠다. 내려오는 게 안 돼요. 허진 상태에서 과연. 그래서 바텀 쪽으로 가는 거보단 위쪽으로 슬쩍 와 있었습니다. 오너가 약간 라인을 걸쳐놓고 괴롭히고 싶은 건데 뛰어봤네. 오너가 전멸까지 활용하면서 좀 세게 때렸죠 일단.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에 야, 미니언 쪽에 나 저거 보고 잭스가 화낼 것 같아. 자 그래서 거지도 미쳐. 저 풀 왜 쓴 줄 알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깔끔하게 바텀에 쓸 일이 없기 때문이야. 요즘 메타에 무슨 씨발 정글이 탑에 가서 플래시스토가 장난해? 그렇죠. 바텀 갈 필요가 없잖아. 나 좀 깊숙이 왔는데. 그러니까 저러고 가는 거지 그냥. 움직이는 거예요. 각을 주는 척하면서 천하의 카사딘이라고 하더라도 레오나 같은 거랑 연계해서 묶어놓고 때리면 잡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 카사딘 잡을만 해. 그게 안 나오면 T1이 너무 편한. 카사딘 잡을 CC가 진짜 많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드래곤 할만해. 들어가 있는 것은 오너입니다. 근데 여기 보면 할만하지 않은 것 같아. 또 이렇게 나갑니다. 여기 보면 전혀 할만하지 않은 것 같아. 솔직히 카사딘 말고 위협적인 챔프 많지 않은데 그거 잡을만 하거든. 당하는 입장에선 진짜로 너무 머리 근데... 아프거든요. 네. 바텀 너무 멀리 가는 것 같다. 한 군데 집중. 그러니까 바텀이 지금 전원이 5레벨인데 혼자 3렙이에요. 그래서 BDD 입장에서 차라리 미라도 한 번. 어떻게 윈무빙? 미라도 윈무빙? 다 왔어요. 밀어내고 기다리 시켰는데. 아 이게 티페. 아 잭스가 풀 안 썼으면 이거 이득인데 이러면은. 타이밍이 원래 필살 타이밍인데. 예. 아 이 정도로. 아. 이게 소모값이 최소화된 상태에서 잘 흘렸다고 봐야겠죠. 맞아요. 필살이 되지 않았습니다. BDD가 지금 움직여야 될 시기 움직이긴 했었지만 그 결과적으로는 더크 포인트를 만들어내기 좀 어려웠습니다. 잘 큰다. 이왕이면 못 잡더라도 위에서 풀어야 된다는 거죠. 옆에 잘 봐야 될 것 아, 맞춰도 정확이긴 한데 흘려버리면 또 문제가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위쪽은 이쪽 대로 사딘 점화 들어서 싸움 지금 못하지 않아. 아 밀어내고, 밀어내고 사딘 생각보다 셀치도 미니나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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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미니나르인데 어? 잠깐만 그래도 하나? 나르까지도 잡았어요? 나르까지도 뒤를 막아야겠죠. 뒤를 막아야 돼요. 잡아야 돼. 그냥 대가리 찍어. 어, 이러면 기인을 기인 잡았어요. 나이스 잡았다. 어, 둘? 이게 KT의 최선의 플레이예요. 아주 강합니다. 야, 딱 분노 풀릴 때 잘 물었다. 질끈 감고. 아, 여기는 답이 없네. 뭐 당장은 안 되니까. 예. 상대가 먹긴 했지만 본인들이 해야 될 플레이 잘했죠. 어? 이거 엮고 아니라 와! 아 이러면은 다이브 킬 당한 거야 바로스. 그래도 교환된 게 어디야 망했는데. 그런 장면이 나왔습니다 KT도. 다시 보시죠. 결국 이 싸움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아, 분노가 딱 끝났네. 메가나르가 빠졌고 나르가 미니. 야 이거는 상처가 판단 너무 잘했다. 딜을 우겨넣는 타이밍이 잘 만들어졌던 것 같아요. 물론 오너가 센스 있는 플레이로 살려보내는 듯 싶었지만 더 따라갈 수 있었습니다. 여기 웨이브도 쌓여 있었던 데다가 뒤를 막았기 때문에 그리고 분명히 카사딘이 당장 할 수 있는 건 어차피 제한이 많이 걸리는 건 맞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특패가 훨씬 더 할 수 있는 게 많아요. 웬만하면.
바텀을 노린 장면. 잘 박았네 플래시. 이거는 이대로 가면 답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한번 시도해봤던 것 같은데 그런 와중에 T1 입장에선 사딩이 점화 들어가지고 할 만했다 판단한 것 같은데 미니나가 타이밍을 너무 잘 노린 듯. T1도 여기서 이제 대응을 봐야 될 것 같아요. 좀 극단적으로 그냥 다 빗나가는 그런 아래에서 싸워봐. 하나 맞추면 나머지가 잭스 테 썼네 복귀 테. 이거 걸리네요. 다 왔어요. 전령 풀리고 레오나 6렙이긴 한데 전령도 풀었고 페이커 들어왔다. 투패? 다음은요! 네 연계, 연계가 과연? 비디디가 한번 급수! 원숭이가 먹었다. 다음은요! 잡았어! 비디디 챙겨! 제리? 제리? 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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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제리 이거 제리 아 아래쪽에서 싸우지 말걸. 야 코어드가 가겠는데 이거. 아니 그리고 제우스는 미드 쪽 와가지고 또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꼬였기 때문에 오히려 약간 승부수를 건 느낌도 있어요. 그리고 나르가 내려간다 콜이 나왔기 때문에 마음이 급하죠. 근데 그 상태에서 먼저 T1이 불면서 시작했고 근데 이거 했어야 됐나? 쏟아부었기 때문에 제리 쪽이 사실상 어차피 특패공 들고 있었는데 그냥 맵 넓게 쓰면 더 턴 나오지 않았을까? 지고 있는 라인 쪽에서 승부수 둘 필요 없던 것 같은데. 와! 김기 어 끼는 거 같았는데 약간 구수한 향기가 난다. 탑쪽입니다. 탑쪽에서 됐어요. 이 타임어택을 하고 있는 기인의 플레이. 어디서 본 거 같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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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프. 오우 야, 잡힐 뻔했네. 그 역류하는 것보다 빨리 굴려야 하는 상황의 기인 씨. 그렇죠. 이거 익숙하긴 하거든요. 대한 압박. 제리가 초 괴물인 건 맞지만 그래서 과거 보여드립니다. 네, 이쪽도 괴물이 자라나고 있다. 어 실제로 이 W 졸라 아프게 들어갔다. 쿵따 졸라 아프게 들어갔네. 그리고 바뀐 잭스는 훨씬 용이합니다. 디테일 쩐다. 할 수 있는 최선의 플레이를 했는데. 아니 그 W 두 번이 다 이동기를 뺀 상태에서 집어넣었어. 약간 사고 난 미쳤는데 진짜로 저거는. 제리가 이렇게 잘 큰데 두 번의 W가 다 이동기랑 겹쳐짐. 아까 뱀픽 진짜 할만 했는데 바텀만 좀 어떻게 됐으면은. 아 진짜 조합 잘 골랐거든 이거. T1 약간 좀 맹한 구석이 있고 조합이. 아이 근데 모인 골드 양이 다르니까 구마세계. 자 치는 게 즐거운 구마우시입니다. 그리고 그 상황 속에 케이트는 드래곤 쪽으로 영역을 넓혀갑니다. 정화 두 개도 이렇게 되면 밸류 값 좋은데. 아니 라인전 이기고 정화 두 개네. 생각해보니 어이없네. 어? 저 메가 나르 아니야? 잡았어. 야 잡았어. 잭스 킹 이즈 커밍. 잭스 킹. 와 900골 올라갑니다. KT 드르륵 드르륵 사운드 들리죠. 아니 리엔지가 아니 저기서 기기게 저게 죽네. 내가 분노가 꽉 차있는 나르한테 이리시를 걸었어요. 너무 깊지 않나는 생각했는데 그 이게 김기인 씨가 나르를 패나서 나르가 못 커가지고 죽었다. 일단 미드 포탈도 같이 날아갑니다. 이렇게 와 1인분 얘기라고 있었는데 그 이상을 해버렸어요. 바루스 은근 세타? 아 진짜 이 상위권 팀은 뱀픽이 너무 중요하다. 이렇게 개박살난 게임도 뱀픽 잘해놓으니까 어떻게 각이 나오네. 박살이 안 났다면? 어우 상상하기도 무서운데? 사딘 잡기 괜찮은 조합이라 사딘만 보는 건 무리일 것 같은데. 원래 잭스 쪽 스킬을 누가 빼주면 제리가 잡아주면 되는데 아까 빼줄 사람이 죽어가지고 카사딘 만능론이 통할 조합은 아니에요. 상대 조합이 너무 카사딘 잘 잡아. 그러니까 CC가 다 있잖아 지금. 잭스 함령 어이구 오공도 CC 있고 트패도 있고 바루스도 있고 레마도 있고 연속 점프를 하기 어려워. 실제로 아까 한타 때도 그냥 들어가서 바위가 그냥 빨려 들어가면 한 코메 터지거든요. 그리고 애쉬도 비슷해. 아니 걸어가다가 일단 아래쪽으로 뜨는 거 맞습니다. 이거는 탈출 못하죠? 그래서 또 먹습니다. 심플하게 야 3천 골 차이 유리합니다. 다 3천 골 차이 그래. 이거를 한 번 더 21분 때 이 말도 안 돼. 3천 골 차이 진짜. 아이 전멸 없지. 그리고 시아코의 핵심인 애쉬가 없으니까 네. 상대 끌어내려는 거죠. 이거를 방해할 수 있나요? 일단은 둥지 뒤 쪽은 티원을 먹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우스 분노 빠지는데 야, 그 바로 먹자. 분노 빠지는데. 직전이라서 일단 싸움을 한번 보고 싶을 거예요. 스틸 각은 웬만하면 주기 싫을 거고요. 더 때려요? 예, 네, 살짝 멈춰놓고 있긴 한데. 야 저거. 야 이거, 야 어디가 얘들아? 거기 글로 가면 어떡해? 아니 얘들아
아 어디가! 아니 집에 금고 놔두고 어디 가는 거야? 그러니까 T1이 더 잘했어. 저각을 받고 KT 못 봤어. 저각을. 어 이거. 오, 야 이거 근데 오히려 위험했겠는데? 그래서 발언을 준 건 맞지만. 조정화살이. 네. 제리가 근처였기 때문에 반응할 수밖에 없었죠. 아, 지금도 유리하긴 한데. 계속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상황 속에 제리 아이템 남는 거랑 사린 사이드 먹고 큰 거 보면은 유리하긴 한데, 그지? 조합도 괜찮고. 사딘 잘 커도 잡을만 하고 그건 맞는데 뭔가 이게 좀 불안해. 후방 간다고 T1이 마냥 좋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조합이 KT가 좋아요 지금 게임. 애초에 뱀픽 때도 할만하다고 했고. 근데 뭔가 느낌이 이게 사람 느낌이라는 게. 사딘 17레벨 조냐 핑퐁 가능. 사딘이 어그로 빼고 제리가 딜해야 될 것 같은데. 사딘 지금 일부러 어그로 빼려고 한다. 저거 되게 잘하는 플레이야. 조냐 올렸으니까 나대가지고 스킬 빼고 제리가 딜각할 각 주려고 일부러 저러는 거. 밀어냈으니까 드래곤을 꺼내고 아래쪽 부시 사딘이 딜하기엔 좀 애매해. 어그로 빼줘야 돼. 강타 싸움 해보나요? 긴 돌아오기 전에? 네, 강타 싸움이 긴 돌아오기 전에! 어디 먹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전투 이제 달려들기 좀 어려운데 긴! 긴! 돼요? 잭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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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죽었는데 이거? 잭스 죽었다. 근데 그 노플? 근데 체력관리가 지금 안 돼있고요. 이거 젤이 남아있는데 젤이? 젤이? 아 이거 젤이가? 젤이? 잡긴 했는데 이거 사딘이 그럼 마무리? 와 야 근데 잭스 솔직히 잭스가 좀 위치가 안 좋았거든? 그리고 그랬는데 잡힐 뻔했다 제리가. 졸라 무섭네 잭스. 최대한 다 넣었고요. 맞습니다. 위 아래 또 싸먹는 구도였기 때문에 야, 잭스 위치가 좀 안 좋았어 이거. 아래쪽에서 계속 상대 괴롭힐 수 있고요. 여기서 용을 KT가 먹으면서 T1이 급해지거든요? 이득 봐야 된다. 아 여기 있으면 안 되는데 이거. 그래서 어그로 핑퐁을 했는데 그때 와 근데 저렇게 인디안 밥 당해도 잭스가 한 번 더 반격을 한번 하네. 매서웠어요. 제리. 하지만 결국 제리가 이걸 끊어냈고 트팔궁에 불 빠진 거구나. 서로 간에 그런 어그로 핑퐁이나 딜 핑퐁 이렇게 된 거죠. 그렇죠. 위에서 나르 아래서 애쉬 오른쪽에 카사딘이 이거는 포지셔닝 실수야. 정신 차리기가 어려웠죠 KT도. 그러니까 원숭이 피가 빠진 순간 잭스도 앞에 있으면 안 됐어. 그러니까 제압 골드가 싹 사라졌어요. 이거는 포지션이 미스. 그 전투가 결국 이렇게 연결했으면 영혼은 먹었는데. 근데 난 이해는 가. 저 타임이 탑이 저렇게 큰다? 내가 뭐든 될 수 있을 것 같거든. 나도 마음은 이해가 가는데 원숭이가 뒤로 밀린 순간 좀 위험했다. 이거 좀 변수가 될 수 있는 게요. 그 쿠바를 가버리면은 바로스가 그 카사딘한테 도시락 마냥 까먹을 수도 있어. 바로스가 한 방에만 안 죽으면은 사딘이 죽음. 역으로 지킬 사람 많아가지고. 다음에 오브젝트들에서 어떻게 되냐가 중요하겠죠? 꽂혔는데 그리고 약간 이렇게 따갑다. 어이씨. 실제로 이제 뭐 데미지가 엄청나긴 하죠. 네. 그래서 절반 정도 체력을 늘어놨어. 아 지금도 유리한데 왜 이렇게 뭔가 좀 불안하냐? 아 미드 선푸시 당하면 안되는데 선푸시 당한다. 이거 미드 밀리기 시작하면은 사이드 운영 안돼. 잭스랑 특패 가치가 좀 떨어짐. 잘한다 진짜. 근데 이번 게임 KT가 못 잡으면은 3대0인 것 같은데 잡아줘야 되는데 이런 게임. 일단 치는 걸 보고 있어요. 그래서 치면서 상황을 보자. 우리 어차피 유지력 좋으니까. 근데 이런 동지에 있을 때 한번 또 사딘 강타 들었는데 푸스마? 아 얘 뭐 포시핑 님이야? 원숭이 어? 나르 어그로? 나르 핑퐁 됐고 뒤통수에 제리가? 제리 뒤로? 제 수은 있긴 해. 수은을 풀고 와 정화순 씨 야 다 죽는다 이거 잘못하면. 야 정화순 오 그래도 이거 역으로 오 잭스의 빨아들이기 에이밍 기가 막히게 화살로 장르를 치면서 판단을 합니다. 치네. 와라 이거죠. 와라
근데 그게 오라고 얘기하는 건 진짜 끝까지 때리고 싶은 건 아니에요. 또 이게 소위 줄다리기가 우려될 때가 꽤 있죠. 둘이 좀 많이 고생한데요. 네. 이게 서로 줄다리기 계속 해주는 겁니다. 메이커가 옆쪽으로 돌아갑니다. 뒤에 와도 없는 거 발견. 갑자기 열릴 수 있어요. 제우스가 앞쪽에서 꽂았고 그다음에 메가가 메가 나왔는데 이거 잘 받아쳤는데 KT 장로 체력이 슬슬 애매하죠. 슬슬 KT 턴 잘 받은 것 같은데? 이거 KT 쏘다올 수 있겠는데? 턴 잘 받았는데? 오오? 이거 다 죽는데? 이게 제리가 딜이 돼 이게? 뒤에 카드? 야 미드 웨이브 있어! 렛츠고! 렛츠고! 미드로 간다! 위로 올라갈 준비 나오는데 KT! 그리고 어딨어? 어딨어? 애쉬 어딨어? 예! 나머지는 이미 출발했구요! 근데 화살 날아가는 궤적이 보이긴 보였는데 안녕 길게 따라갈 거 없다. 아니 조합 너무 잘 가져왔다. 특패가 고연포 특패가 한 번씩 카드 날리는 압박감이 엄청 났습니다. 결과적으로 그 엄청난 T1이나 혹시 했는데 이렇게 되네. GG. 아 무조건 POG 기인이죠. 블루가 진영이 그냥 좋다고 하기보다는 업셋을 하려면 블루가 좋은 것 같고 일단 KT가 싸딘 상대로도 약하지 않은 챔피언들이 많아가지고 제리 원 툴로 갈 수밖에 없었다? 반대로 T1은 조합이 이게 좀 맹한 구석이 있었는데 결국은 발목을 붙잡은 듯? 플레이는 난 T1 잘한 것 같긴 해. 근데 결국은 못 뒤집었어 그 차이를. 잭스도 저게 그냥 못 쓰는 픽인데 특패 섞으니까 괜찮고 솔직히 난 실수는 KT가 좀 더 많이 한 것 같거든? 근데 조합이 너무 좋아서 그리고 실수할 때마다 잭스가 잘 뒤집기도 했고 막픽이 사딘이었나? 아 근데 사딘이 너무 활약하기 어렵다 조합이. 한 50번 말한 것 같은 사딘 잡기 좋다는 얘기가 결국은 연결되는 듯? KT가 해볼만한 생각. 캣트를 풀까? 지금 차라리? 차라리 앨리스 같은 거 밴하거나 그렇지. 앨리스 의식하는 거 좋고요. 바로스도 그냥 풀까? 나눠먹기 식으로? 차라리 바로스 풀고 잠깐만 제리 자르네요. 타임 잠깐 대화할 시간을 가지자. 해야 되는가? 이런 생각이 T1에게 있을 테니까요. 애쉬맨? 그래 캣트를 풀만해. 루시아는 바로스 있으니까 대응 된다지. 리신? 이러면 빠르게 상처만 상할 수도 있겠다. 봐야겠지. 그러면 알바노하고 일단 KT는 바로써 시작하지? 그렇지 바로써 50 그냥 괜찮네 KT. 여기서 T1이 문제인데 상체를 빨리 완성할 거냐 바텀 완성할 거냐. 바텀도 솔직히 근데 좀 애매하거든. 2세트가 딱 그랬으니까요. 네. 자야보고 바로스? 그렇게 맛있진 않은데 이거 이쪽도 그러면 라카네요? 레오나 모틸? 다시 나왔을 텐데 이거를 먼저 내리네. 바텀은 괜찮다. 어차피 내려가도 괜찮네. 아직까지는 KT 괜찮은데 뱀픽으로 일단 케이틀린 공포를 벗어난 게 난 큰 것 같아. 실제로 이거 무서워서 밴하기 시작하면 게임 안 되니까 애니는 진짜 공포가 뭐고 팩트인데 애니는 비대칭 전력이잖아. 잭스는 밴까지는 좀 애매한 것 같은데 할 수도 있는데 전판은 특패랑 같이 빌드업 된 거라. 제이스를 자릅니다. 상대가 말파벤을 했기 때문에 같이 자른 것 같아요. 캐넨도 나올만 한데 다들 캐넨을 잘 안 고르네. 아 근데 여기서 르블랑까지 뱅했으니까 캐넨 나올만 한데 르블랑이 캐넨 카운터거든. 그냥 게임 내에서 어느 정도 고용을 하나요? 레나타를 자르네요. 이게 확실히 레나타. 그러면 일단 아니야 캐넨을 뺏어올까? 선픽하기 싫으면 서폿 나가야 되는데 레오나? 라인전이 강한 채 나오기가 애매한 자라서 바딩? 네 그래서 이렇게 가보나요? 레오나에 뭔 바딩이요. 산테 근데 이번엔 미드 산테에 맞내기 쉽지 않을 텐데 더블 AD에다가 바텀 5 어려워서 1세트만큼 잘 나오기 어려울 텐데 사딘? 이러면 캐넨 진짜 갈만하지 않나? 오 잭스킹 is coming. 그래 캐넨은 약간 소모성 챔프니까 지속 가능한 잭스. 아 근데 이번 게임도 KT가 뭔가 나쁘지 않아 보이는데 이번 게임도 카사딘이 활약하기 쉽지 않아 보이는데? 이거 탑에서 라인전이 꽤 중요할 듯. 잭스 산테 구도가 사람마다 다르던데 미드는 서로 그냥 없는 챔피언들이라. 아니야 전판 특패 근데 솔직히 많이 기억 안 함. 탑에 별 기억 안 함. 내가 그 욕먹고 궁 쓰고 뒤진 거 있잖아. 그거 뭐라고 한 게 그거 안 쓰고 들고 죽었으면 인정인데 쓰고 죽어서 특패가 많은 기억 하진 않았어. 아 전판 심지어 탑에 바위가 풀까지 쏘어갔는데 미쳤네.
이번 게임도 할만하다 KT. 조합적으로는 괜찮다. 자야 바루스도 저게 바루스가 원래 자야를 잡는 상성으로 어느 정도 내가 알고 있거든요. 바텀에서 쇼 붙여서 바루스가 따이고 이런 것만 아니면은 괜찮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지금 KT 딜러진이 몰라 뭐 탑도 딜러진이긴 한데 원거리 딜러진 베이가랑 바루스 단점이 나보다 팔 기내를 못 잡아. 나보다 팔 기내를 못 이겨. 근데 보니까 상대 챔피언들이 나보다 팔이 길진 않네. 많이 꼬이는 바람에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그러면 많이 조합적으로 이제 카운터를 맞았다고 보긴 좀 어렵죠. 이번 조합은 또 상대가 그런 거라는 조합은 아니니까 그렇죠. KT 바텀도 할 말이 있겠죠. 그리고 이거 크산테까지 왔다 갔다 혹시 하고 있고 서로 툭툭 뒤통수에 한 대 두 대 일단 카사딘 같은 경우는 실드 빼고 전판에 한 번 아 사실 맛의 안정감은 압박해서 일단 폭발력이 있는 그 뒷맛 뭐 이런 부분인데 많이 깎아놔서 돼 이거? 올려는 것 같은데 근데 그 부분에 의식하고 있는 페이커였습니다. 적어도 거짓 대포만 놓치게 해도 기분은 대포 못 먹게 하고 아래로 도는 동선 어차피 내려가는 동선이니까 잭스한테 동의를 받은 동선인가요? 그리고 이렇게 선을 그어놓은 팀의 동선을 잡는 이거 잭스한테 동의 받은 건가요? 알아서 빼라 이런 얘기를 같이 하는 거일 수 있겠죠. 네. 카사딘의 동학도가 상당히 중요했었는데 뒤에 있는데 오고 커즈도 있습니다. 어 이거 사딘은 오히려 들어와서 결국은 그러면서 때리는 점사 싸움 쫓아가면서 누가 먼저 오오 전복자 풀스테 오고 1대1 남았 이 돌아오는데 어 바텀 뒤에 올라온다. 테라가 먼저 와요. 아 듀오가 아니라 라칸이네. 내 손을 잡아 달려서 달라붙고 결국은 이야 이걸 바텀 푸시 주도권으로 친구 싸움이기 때문에 그렇죠. 아 그리고 저희가 레오나가 1-2레벨에 쓰레기라 먼저 라인을 좀 밀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돼버리네. 잘 굴렸다 리신 200 그렇지 리신은 50 못 이기는 각이었지. 선 템포를 굴리기에는 빌드업은 잘 됐어요. 예 2킬도 먹었고 더블 끊겼네. 전멸은 빠졌으니까 네. 더블 끊겼네. 어 이게 날아가다가 다음 큐 돌면 위험한데. 어 더블 끊겼어. 이제 캐치 능력이 엄청나죠. 와. 이렇게 돌려줍니다. 이렇게 응. 커즈 입장에선 이미 뭐 어떤 경로를 수정하기가 어려웠거든요. 상황이 저는 뭐 그래서 그대로 상대편 도움에 잡혔는데 디겐즈가 이런 식으로 응. 야 저게 딱 끊기네. 괜찮은 거고 어 뭐야 살짝 드리블했던 모습 틀 썼네 잭스. 전멸은 빠졌고요 잭스. 네 근데 이거 어쩔 수 없는 게 원숭이가 회복하는 시간이 필요해가지고 리신이 한번 턴 잡을만 했어. 커즈와 먼저 마주쳤습니다. 이게 레드가 있어서 선공을 넣고 더 따라갈 수 있으면 웬만하면 리신이랑 다 이긴다고 봐야 돼. 그냥 먹고 잭스 칩 보내. 리신이라서 톱날 연운. 바로 수 피봇 타임이다. 이번 웨이브 끝나고 나면은 KT가 좀 뭔가 해볼 수 있을 듯 바텀 쪽에서. 본인들이 또 먼저 락. 이게 이제 잭스가 어려워하는 경우도 있긴 하던데 저 매치업에서. 근데 김기인씨는 별로 안 위험할 것 같아. 어? 어? 이거 풀컵? 어? 오 오히려 앞으로? 오! 큐! 오! 씨발! 아 근데 이건 비디기가 됐죠? 야 그럼 이러면 사딘 라인 못 받아먹는데? 뭔가 지금 미드 막 압박 와 때리면서 밀었습니다. 데이드 만들었다. 많이 보는 거 레벨링을 좀 더 빨리 여기서만 사고 안 나면 되는데 뭔가 만들고 싶었을 것 같은데 말씀하신 대로 비디디가 한번 흘려주는 아니 흘리는 게 아니라 거의 때려주는 플레이가 나와서 시간을 잘 번 거죠. 원숭이 회복시키고 있다 어떻게 돼요? 때려서 미는 그런 사고 나나요? 먹혔어요. 알았죠. 그리고 왔습니다. 사고 나나요? 조금 더 끝내려 오는데 갈려 들어갔습니다. 아 사고 났네. 이 구도가 가끔 사고가 나더라. 잭스가 좀 어려워하더라고. 전에 한번 이 매치업의 그런 전적에 대해서도 자막이 떴잖아요. 근데 그 전적들 찾아보고 어? 야 저거 어? 야 이거 못 먹게 할 만한데? 뒤를 올려보는데 6레벨을 찍었고요. 플래시 2쿠? 와 사고 냈다. 여기서만 사고 안 나면 되는데 사고 냈다. 300 사실 야 흐름 개좋았는데 이거 그냥 한 번에 꺾였네. 먼저 나왔을 때 차라리 텐게월이나 레넥톤 같은 게 나왔으면 무난했을 텐데 잭스를 한 어떻게 보면 대가라고 볼 수도 있고요. 리스크는 잠깐만 이러면 바로서 피벗 타임 큰 만큼 중간중간 보면 뭐 잭스나 그 상태에 성능이 변경되는 게 됐던 건 아니니까요. 아 그랬죠. 아슬아슬했는데 그리고 지금 이 게임은 조합상 탑 구도가 이렇게 됐을 때 탑을 풀어주러 오는 미드라이너가 로밍형인 건 아니잖아요. 사딘 올라오는데 야 사딘 올라왔는데 사딘 와 있어요. 비상 비상 저 베란다가 그렇게 안전해 보이진 않은데 그렇죠. 발코니 때 지나가서 한번 저 최대한 쓰고 그러니까 이게 미드 그러면 구도상 굳이 따지면 카사딘이 올 가능성이 아 근데 솔직히 이거를 핑퐁을 잘했다고 하기에는 뭐 잭스가 망했는데요 이러면 그렇죠.
이걸 잡으면 좋고 아니면 골로밍인데. 물론 잭스가 순간 이동이 없는 상태에서 사진 틀어볼게 하면 되고. 있겠지만. 솔직히 나는 베이가는 커도 게임 체인저는 안 된다고 생각해. 잭스가 말리는 게 더 큼. 이거 T1 짱구 잘 굴렸어. 베이가 크는 거 어차피 못 막아. 냅둬. 잭스를 말려. 그러면 이겨. 많이 먹습니다. 정답이야 이게. 위쪽에 이런 구도가 되었을 때 그러니까 저게 나오고 있는 거죠. 베이가를 지금 괴롭힌다고 해서 베이가 크는 걸 못 막아 어차피. 상대로 해서. 그러면은 크는 걸 막을 수 있는 애 괴롭히는 게 합리적이죠. 바텀적 여전히 압박해. 뭐라도 빼겠다 같은데 딜교 안에서 예. 이거 진짜 조진 게 뭐 바뀔 수도 있지만 산테 잡아야 되는 건 잭스랑 오공이거든. 레오나가 오는 타이밍 귀신 같은 타이밍 그렇죠. 좋은 각이 나왔네요. 웬만하면 저거 못 잡는 못 산테를 잡아주는 건 오공이랑 잭스인데 오공 잭스가 같이 말렸네. 물론 ENG 위치 봤습니다. 근데 바로스까지 오고 있으니까 이거는 오너도 생각을 좀 전환했습니다. 비디디 잘하긴 한다. 걸렸어요. 하게 맞았습니다만. 다음 달려듭니다. 어우 야 이게 낚시가 돼? 아니 이게 탈진호 낚시가 됐네? 오너가 날카롭게 박아듭니다. 이리신으로. 아 그냥 날아다니죠 지금. 그리고 오공도 추가로 뽑아냈고요. 와 이게? 야 베이가 와장창 됐는데? 그걸 120% 해주고 있으니까. 그러니까요. 그리고 그 잘하고 있었는데 탈진 낚시 한 방에 그냥 탈진으로 끌어들인 느낌도 있는 이렇게 됐네? 계속 주의를 해야 되는 게임입니다. 탑쪽 오너가 근처에 와 있습니다. 데리고 가? 이거 딱 가고 저쪽 왕사 데리고 가. 어야 납치. 오. 여기 이겼어요. 바톤 어떤 거야? 바톤. 뭔가 벌어야 되는 게 필요한 건데 KT가 균형이 무너졌어요. 바톤도 2등 안 나오네. 그리고 다른 쪽에서 그렇다고 벌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요. 아, 부탁한배 골드도 최근 알전도 14분 현재에 굴려 나가고 있는 팀원이고요. 특히나 이 바텀 쪽이 상대가 원래 여기서 제우스가 너무 잘했다 이번 판. 저 자야라칸이 버는 거 막는 데가 너무 제우스가 그냥 그 게임 안 나오는 거죠. 그냥 싹 다 뒤집어 버렸네. 네. 그리고 한번 노려요. 오히려 한번 노려요. 노려요. 한번 노려요. 야, 아니 이게 이렇게 되면 안 되는데 상성이. 상성은 오른쪽이 괜찮은데. 와, 원디 서포 교환된 그냥 골드 차이가 좀 어마어마하게 벌어져 있는 상황이죠. 그렇죠. 그리고 그 상태가 뚜벅뚜벅 미드 쪽에 모습을 보이면 KT는 여기 못 덤빕니다. 각을 본 거 같긴 해. 하는 거죠. 어 뭐야? 이거 베이가 쪽을 제 노플인데. 달리지 못합니다. 와. 야, 이 판 제우스 날 다닌다. 제우스가 그냥 뚜벅뚜벅 온대. 사실 저는 그냥 나는 POG 줘야 한다면 산테? 잘 잡거든요. 아래쪽에서 사건 사고 많긴 했는데 저거 1대1로 잡은 순간 참 어려운 거죠. 게임이 완전 훅 가가지고 딱 그 내가 그 얘기 중이었잖아. 탑에서 사고 안 나면은 KT 괜찮다고. 근데 딱 그때 사고가 크게 나가지고 아니 왜냐면 이게 킬이 크게 의미있게 날 라인이 그리고 어쩔 수 없이 탐막은 좀 적은 것 같긴 해. 지금 구도에서는 시간을 줘야 돼. 바텀은 뭐 킬 많이 안 나는 구도였고 열심히 키우긴 해야 돼요. 힘들더라도. 그쵸? 네, 탑은 이게 킬 한번 나기 시작하면 잭스가 이거는 잭스를 해봐야 아는 부분이긴 한데 쟤는 분리할 때 안전장치가 없어요. 잭스는 그래서 장기 투자가 그 레네톤이나 다른 탑들 보면은 약하게 맞는 스킬을 가지고 있거나 회복기가 있거나 뭐 하나쯤 있거든. 쟤는 안전장치가 없어요. 그냥 유지력이 빵이야. 그래서 저런 애들은 밀리기 시작하면 답이 없어요. 그래서 잭스 아이들은 정글랑 존나 싸우지. 네, 아무튼 얘도 포인트를 알고 있다. 잭스 업과 뒤지기에서 망가뜨리면은 우리한테 안 좋은 변수가 없다. 아까 했던 말 반복이에요. 베이가 크는 거 어차피 못 막아. 랩토 잭스 크는 건 막을 수 있어. 괴롭히면 돼. 또 괴롭혀왔다. 야, 나 진짜 너무 마음에 들어. 아니 이 플레이 의도가 게임 핵심을 너무 깨뚫고 있어가지고 나 너무 마음에 들어. 네. 너무 잘한다. 잡는다는 거는 그 너무 그 게임을 큰 틀에서 핵심 파악이 너무 잘 돼 있어. 그래, 아, 쟤만 망치면 돼. 나는 뭐 샷 대놓으니까 대놓고 뜯자. 그래 아예 좀 깨자. 어떻게 좀 깨보고 싶다. 돼요? 아니면 다이브를 뭐 억지로라도 한번. 어 점프. 아 안 돼? 비켜 비켜. 그리고 여기. 어 뭐야? 여기는요. 어 잡어. 죽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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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여. 오? 오랜만에 위쪽을 깨면 어 킹각선 그리고 킹각선 달려 있는 포탑 먹고 여기야 뚫리겠지만 어차피 게임이 가 있는 상태에서 KT 이 정도면 네 간만에 포식 한 겁니다. 그렇습니다. 용지에 미신 적어야겠다. 근데 그게 교환이 된 거잖아요. 그것만 해도 더 견적이 잘 나오는 거죠. 아 근데 이거 어차피 여기 서 있는 의도는 알 것 같아. 에이밍의 스킬 위쪽에 세 명 보였잖아. 더
맞췄네요. 그리고 잭스가 아무리 말렸다 그래도 그래도 데미지는 좀 배를 조금 쬐는데 뭐 잭스 좀 더 아, 무리를 많이 하지 않았어. 위에 많이 보여가지고 그러니까 저게 위쪽에 3명 보였고 자야가 미드를 밀고 있으니까 내가 설령 문다 쳐도 드리블만 좀 되면은 자야가 미드 밀고 게이득 보는 거 아니야, 그지? 물론 여전히 배를 조금 쬐었어, 조금. 어, 선 넘진 않았고 근거가 없진 않았어. 이거는 KT가 도박을 잘 둔 거지. 미신 위치도 모르는데 한 거는 아니야. 아니요, 크진 않아. 그러니까 저거를 한두 번 더 해서 잭스가 산테를 이길 정도가 되면은 그러면 좀 큰데. 그게 남아 있어서 하나로 확인을 했어요. 맞습니다. 이러면은 어 앞에 제우스와 이 제우스를 뭐 물어봤어요. 제우스에게 물어봤는데 산테 잡아오는데 위쪽으로 도망갔고요. 아 안 됐고. 예. 그런데 아직까지 바로는 바로는 오. 그리고 도망가는 그 상태는 그 상태로 반대편으로 산타 살았네. KT의 고뇌가 느껴졌네. 이게 산테 뒤로 가면 안 되거든. 군각이 나오잖아. 산테를 정면으로 보고 때려 잡아야 되는데 이 새끼들이 바로 치는 것 같아. 뒤를 뒤로 가긴 가야 돼. 이 씨발 어떻게 해야 돼 이거? 아니 이 새끼 뒤를 잡으면은 저 새끼 뒷궁 쓸 텐데 정면에서 때려야 되는데 아 개짱나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이거? 그러다가 저렇게 나왔네. 근데 보니까 레오나만 앞으로 갔다. 나머지 네 명은 정면에 섰어. 레오나만 조금 삐져 튀어나왔네. 와드바가 생각이었나? 바론에다가? 나머지 4명은 아무도 안 넘어갔는데 레오나가 조금 갇혔네. 베이거를 던지고 점을 밀어내고 나머지는 도착! 밀리시네. 이미 베이거는 없습니다. 이대쪽은 이미 2차 그러니까 베이거는 게임 체인저는 안 돼요. 그냥 약간 게임 조금 유리해지게 부려지게 만드면 시간 지나면 결국 스킬 풀타임이 길어가지고 사건의 지평선이 없으면 우리를 누가 막을 수 있냐 이런 얘기를 T1이 하는 거죠. 지역을 흔들어 놓을 수 있을 만한 무기가 지금 없습니다. 그 사이에 미들 지역 억제기는 날아갑니다. 원래도 격차가 컸기 때문에 드래곤 영웅까지 가서 잭스한테도 왔다 갔다 해요. 그러면 여기 걸렸어 걸렸어요. 그래도 여기는요. 오 KT. 어 이게 그 상태가 하다 보니까 금을 밟았는데 살짝 억제된 크템의 샤우팅 피로는 잡을만하고 억제된 샤우팅 지가 봐도 별로 안 큰 거 알고 있어. 그러니까요. 어 근데 만약에 40분을 간다면? 어 못 가죠 웬만하면. 팀을 찾아야 되는데 아 개없다 씨 얼마 안 나갔다고 내가 뭐 어디까지 나갔는데 그렇죠. 집안 마당에 낙엽 떨어져서 낙엽 쓸러 갔더니 이거 죽어야 돼? 이게 그래서 바로스 때 뚫어보자. 어 이러면 그대로 갑니다. 아 그렇게 큰 잘못이었나요? 바로스가 잠깐 라인 정리하러 간 게? 바로스가 이제 나왔을 때 그렇게 잘못을 많이 했나요? 이게 업적이가 밀린다고? 막아봐야 돼요. 그렇죠. 그거는 사실 여기서 한 번 더 할 거라고 예상하는 거 진짜 어려워요. 그래서 잡고 나서 T1도 바론 전에 탑까지 밀어주면서 어? 사딘? 오, 네. 들어갔습니다. 어? 라칸? 라칸? 어 야 라칸 끼야! 호! 탑을 다 하고 죽었다. 야! 산테! 허리가 뚫리고 나머지는 뚫리면 개빠른 피적기 시작합니다. 네 가운데가 접혔어요. 그리고 비디오 사라졌고 리헨즈가 단독으로 남아있으면 그 리헨즈 역시 여기서 끝입니다. 라칸 진짜 그냥 마 궁쓴 마이가 알파 긁는 거 마냥 상대가 바론을 막기 위해 2대 1 다시 KT 불러 가자. 넥서스가 파괴됩니다. 아 근데 이번 와, T1 잭스를 억가하는 잭스를 망쳐야 하는 이유와 망치기 쉬운 챔피언이 무엇인지 파악하는 능력 네. 행동으로 이어지는 플레이까지 완벽했습니다. 균형이 무너지며 그리고 서로 약간 픽들이 바뀌어가는 와중에도 제이스 그냥 고정배인이네. 혹은 그냥 진짜로 이겼던 기억 살려서 그냥 특. 아 애쉬 벤 쓰는 거 캐트를 극복한 건 좋은데 애쉬 벤은 뭔가 정규리그 때 답답해. 라칸과의 합을 좀 이리저리 작한인 거 아는데 제리 픽한다고? 이게 바루스 같은 게 그냥 캐리량이 필요하다고 작한인 거 아는데 제리 굳이 네. 야 자야 딱 고르면은 싹 다 카운터 치는 거 같은데 그렇죠 원래 뭐 근데 확실히 지금 상대가 제리고 그래도 2-3세 세트는 KT 1, 2, 3 괜찮았는데 이번에는 1, 2, 3 뭔가 그냥 잘하는 거 하자인 것 같은데. 근데 잘하는 거 하자라는 게 중위권 팀 중하위권까지는 꽤 역할이 이제 잘 맞아 떨어지긴 하는데 상위권 게임에서는 저게 한계가 좀 있긴 해. 그래서 젠지가 재밌는 거죠. 클래식 젠지가 걔네들은 최상위권끼리 할 때에도 지들 잘하는 거 했죠. 미드 뭐 있지? 미드 뭐 나왔냐? 이러면 무조건 미드 AP인데? 한번 더? 네. 한번 더 가나요? 스페 잭스 주골적으로 바텀 게임하는 조합은 아니거든요. 어차피 그렇죠. 예. 네. 한번 해보자. 스페가 지금 미드 뭐함? 네 번 쓰여서 다 갈리오 네, 따라가자. 네. 아 갈리오로
라칸 갈리오 가인은 좀 깨망이 짜증나겠네. 근데 이 게임도 잭스 잘 크면은 미드가 갈리오라 잡기 좀 빡셀 듯? 이 게임도 탑이 또 뭐가 되든 중요한 것 같은데. 원래 잭스는 AP 메이지가 잡아야 되는데 딱히 없으니까. 바이 선픽은 사실 좋진 않은 것 같은데 바텀 후픽하게 해주려고 희생해준 것 같아. 바이 말고 다른 정글도 애매하다고 봐서 안전하게 정글 하나 가져올 겸 바텀 후픽 주려고. 근데 이거 자야 크는 거 막기가 될래나 모르겠다. 잭스와 자야 둘의 싸움이 되겠네. 둘 다 에이스가 딱 정해진 조합이라. 자야도 캐리를 할만해. 저기 그 제리 말고 제리도 솔직히 자야한테 위험 안 되고. 유채화도 서로 들고 왔기 때문에 나중에 한타 가서 고점을 찍는 그런 걸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이런 거 뭐야 빈결 라칸이네. 네, 압박을 넣어서 유채화를 쓸 수밖에 없었죠. 킹 김에 많이 가네요. 아주 골드 카드. 오. 싶어도 좀 애매합니다. 그래서 서로 유채화 교환은 됐네요. 어? 뭐야 이거 맞아? 이거 맞아? 스펜도 오면서 따라와서 과연 이게 근데 또 바이가 멀기 때문에 말씀하신 인원수 차이. 그래도 뭐 체력 뺀 게 오히려 좋을지도. 아니야 플래시 뺐다가 무조건 이득이 아니에요. 네이만 놓고 보면은 저 화가 나서 빨리 한번. 오너가 내려오군요. 이걸 해결해주기 위해 해결사 등장? 오너가 내려옵니다. T1 쪽 점원이 먼저 오려고 하는데요. 그렇죠. 캐리아가 흥흥하면서 한번 잡아낼 생각도 하는 거 같아요. 룰러 포지셔닝이 빠른 타이밍에 아는 거 같은데. 소모값이 큰 거거든요. 예. 아, 실제로 이건 리신 입장에서 되게 기분 나쁜 거예요. 이미. 그래도 이렇게 되면은 룰러가 갱의식하는 압박 못 했으니까 라칸도 체력 많이 채웠고 잘했네 T1이. 약간의 그 밑으로 오면 어떻게 라칸 큐 잘 맞춘다. 선택한 이 동선이었는데 다 풀었네. 이러면 룰루 풀 빠진 것만 아쉽겠다. 리신이 손해 좀 보긴 했는데 저기서 큰 사고 안 나면은 갈리오는 좋은 타이밍이 정해진 챔프레이보다는 싸움이 많이 나야 돼. 해프닝이 많이 일어나야 돼. 가만히 라인 서 있는 시간이 길면 안 좋아요. 4승을 찍어놨고요. 저는 그래서 결국 이 게임의 포인트 자체가 누가 누가 우리 탑을 더 잘 키우냐라고 본다면 그 관점에서 봤을 때는 오오오오오 알고는 있었는데 뭔가 알아서 도와줄 수 있는 것 같긴 해요. 스위트해 배포에 강타 써주고 감.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탑 쪽 자야가 편하죠. 자야 크는 거 못 막어. 좋아요. 심리할 만한 잭스와 자야 상황이다라는 얘기가 있을 정도의 상황이었는데 빙결 잘 때려놓으면 지금 리신 갈리오도 붙어라서 일단 DNG가 좀 지금 많이 달아있긴 합니다. 일방적으로 뽑을 수 있다는 게 중요했죠. 이러면 네. 바이가 좀 짜증나는데. 네, 서로 미드 눈치 그리고 서포터도 붙이고 있고. 라칸 뛴다. 바이 짜증난다. 어떻게 바텀 커버 가져야 되는데 길이 막혔네. 일단 이렇게 밀어내는 것 자체가 또 바텀 라인전에 또 힘을 실어주는 거니까. 와 다 뺏겨? 뭐 커버 가능하다 뭐 이런 동선 겹쳤는데? 있겠죠. 아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한쪽 미드가 사라지면 콜이 계속 나와야 됩니다. 너무 스트레스 받는데? 자 경기 축하드립니다. 기대하신 여러분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커즈가 과연 여기서 뭐 스틸의 변수나 바이 6인데 뭐 추가적인 액션이 어떻게 나올지 붙어 있습니다. 네 키면서 근데 물순 있거든요. 쭉 갈리와 커버 공연인데 네, 그러면서 오히려 3인 도발 역으로 바이 오히려 바이 쪽 바이 잡아 바이 잡았고 근데 이거 뒤통수 보여주면 때리는 거 할 만한데 이거 따라가서 쭉 때리면 갈만한데? 와 다 잡았다 이거. 야 시벌 결국엔 정글 4차가 굴러갔네. 한타를 본 거죠 애초에. 그렇죠. 제어에서 스킬의 집중이 그쪽 방향으로 됐었습니다. 결국 이렇게 4개 킬러브레스로 담는 전투였습니다. 물론 바이가 물고 티페가 호응하는 과정에서 갈리오가 가운데 떨어졌었기 때문에 오히려 이거 위험한데? 이 맛은 오히려 카이팅? 그래서 와드 있다 와드 있다. 큐 돌아왔어. 근데 이게 전투 결과가 좀 크다. 자야가 크는 건 원래 정해진 게임이었는데 제리가 회복 그 크는 건 좀 중요하죠. 갈리오 위치도 되게 적절했거든요. 그래서 들어갔던 바이가 오히려 좀 위험해지고 근데 그 와중에 또 바이가 은근히 오래 살아서 이게 좀 3인도발 끝나고 이제 뒤로 넘어가는데 좀 굴러갔네. 그러면서 KT도
쫓아가면서 결국 카드와 에이밍의 어떤 프리딜 각이라고 할까요? 계속 그 각이 나오니까 때리면서 잡으면서 6레벨도 찍고 2공이 특혜 까만타가 될 때가 있거든요. 제 지금 탱킹력 제일 센 듯 게임 내에서 그 과정에서 상대가 상체 힘이 세기 때문에 T1도 좀 눈치에 봤던 거거든요. 그리고 이번에는 제군 놓고 때리고 가 이제 올라가면서 치고 있는 거죠. 바이드 달림이랑 이거 알고 있었는데 방금 무빙 굉장히 좋아 알았다 이거는. 야 그때는 뭐 캐리어가 노리는 그 장면들까지 어느 정도 투싸움 좋은데요 KT? 사실 불안한 게 바텀이었는데 바텀이 젤이 지금 키를 젤이가 키를 먹어서 나를 조심해야 되고요. 이거 죽은 그리고 뭘 들고 오겠죠? 죽은 거 아니야 이거? 점을 찍고 다시 젤에 다시 죽었다. 와 이거 옷과 각인데 1, 2, 3에서 자야가 뱀픽 쪽으로 이득을 봤는데 그쪽이 지금 의미 있게 안 굴러가서 쿠픽 잭스가 오히려 탄력을 받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 이거 옷과 각인 거 같은데 잭스가 너무 잘 컸어. 그리고 자야가 잘 크는 게 확정인 게임인데 제디가 그걸 따로 잡았고 갈리언은 게임 못 바꾼 챔피언이고 이기는 게임 고친 챔피언이고 이거 옷과 각인데 노철이 방송 중이에요. 제가 먼저 말했을 거예요. 노철이가 방송 중이고 뭔가 멘트했겠지만 비슷한 말했겠지만 제가 먼저 말했을 겁니다. 이런 식으로 자신의 조합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를 잘 좀 보여줬습니다. 룰루 위치가 좀 묘할 수는 있는데 아무튼 이게 팀원이 뱀픽을 힘준 데가 지금 이득이 많이 안 나와서 오 발차기? 나 한 방에 못 잡으면 탕쿨 돌면 트페가 지금 탱킹력이 미쳤거든요? 아니 트페가 지금 탱킹력이 미쳤어. 로아가 빨리 떠가지고 탱커야 탱커. 오 그래도? 역으로? 라칸 먼저 와서? 급성장? 오! 와 블루카드! 수호자? 우와 풀 뺐어 자야! 젤이 해피타임! 젤이 해피타임! 투패 403 젤이 해피타임! 좋댔다! 옷광이다 이거 잭스 못 말리고 있고 투패 궁도 돌아왔고 굳이 따지자면 방금이 T1이 뭔가 해볼 수 인턴이었거든? 이제 투패 궁 돌아오잖아. 아 이거 좀 싸해. 애초에 젤이도 아까 그 과정에서 엄청 잘 풀려가지고 아니 이모 안 저만한 게 아닌데 탑 쪽에 제리가 이렇게 템이 잘 나오면 안 돼. 와 아까 너 이 새끼가 나한테 붙었지. 나한테 아까 품 박았지. 너 이 새끼 일로 안 와. 자식이 말이야. 불러내고 살았어 심지어. 나를 뭐야? 나를? 근데 나르가 죽으면 살려주고? 근데 죽었네. 대박씨야. 저 죽었네. 더블킬. 와 이거 멀리 갔다. 야 멀리 갔어. 멀리 가버렸어. 옌병 아우토만 타고 그냥 달려버렸어 게임 이거. 얘네 뱀피 구두고 나발이고 그냥 머리 깨져도 젤이 골라야겠다. 굉장히 과감하게 들어갔죠. 이 뒤쪽까지 저게 호응되는 원딜이 얼마나 있겠냐. 빨리 녹인 다음에 여기서도 압박하고 그러니까 갈리오궁 빠질 수밖에 없고 그 와중에 핑퐁하고 개인적으로 갑니다. 친구들 이제 빨리 제 풀도 없는데 달려와요. 음파 잡았다. 결국은 긴을 오, 이게 또 어떻게 죽었대? 플레이는 또 필요했는데. 다시 보시죠. 이거는 못 잡는 각이었네요. 잭스 입장에서 저거를 죽더라도 깨고 싶은. 항상 저런 거 깨고 쓰러진 탑들이 그런 얘기하죠. 그렇죠. 참을 수가 없었다. 넌 어쩔 수 없다. 저거 이 악물고 피드백 하면은 애들 집 타임이랑 템포 안 맞아가지고 이 악물고 피드백 하면은 잘못이긴 한데. 난 저거는 웃으면서 넘길 것 같다. 밀고 살면 대박이니까. 또 민건 민거니까 그지? 아무튼 밀긴 밀었잖아. 지고 있으면 더 해야지 저렇게. 지고 있으면 더더욱 저런 플레이 인정이죠. 너무 잘 커가지고 원래 투패도 못 와. 야 투패 지금 지금 딜탱이 완벽한데요 투패가? 딜도 나오고 카드 셔틀이랑 말 자체가 카드를 계속 던지는 게 이게 지금 딜도 꽤 나오고 탱킹도 되고. 야 투패가 지금 딜탱 CC 모든 게 되는 챔프인데 글로벌 커버까지. 잠깐 바이? 바이? 깊었어? 어제 깊었어? 아니 님이 센 게 아니라 제가 센 거예요. 아니 저희가 센 거예요. 아 근데 저것도 이해가 돼. 뒤에 트페랑 제리 봤더니 질 자신이 없는 거. 아직까진 괜찮아. 너무 유리해서 괜찮아 아직. 그럼에도
제리가 죽거나 투페가 죽거나 이런 것만 아니면 여전히 많이 유리한 건 맞으니까요. 오, 야 광역으로. 오, 야. 오, 야.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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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먹었어요. 지금은요 앞선 603 이후에 근데 그게 확실하게 다 정리가 된 게 아니었잖아요. 그때의 턴을 KT가 너무 잘 쓴 것 같아요. 그리고 화공룡 네. 이번 게임도 괜찮은 것 같은데 CC가 좀 많아서. 그 위치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는데 영계가 과연 해보고 뭐 아닌 말고 아니야? 제리가 번개 번개. 오. 아, 결국 밀면서 붕 빠지네. 게임 쉽다. 해보고 뭐 아닌 말고. 이득 보면 좋고. 돈을 상기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할 테니까 바인은 지금 돌아가지고 재울 수 있는 쪽까지 재울 수 더 오는데 친구들이 좀 싸움이 커지죠. 근데 하필 오는 친구가 저기 바인 메가나르가 일단 되긴 되는데 바인 너무 막 카드 띵. 아 잠깐 제일 너무 아 제일 너무 센데 야 씨발 그냥 사라지는데 아 제일 이상해 야 어 여기 오는 게 맞냐? 갈 데 없어서 오긴 왔는데 오갈 데 없는 갈리오 여기는 어디고 난 누구인가. 와 903 리신 잘 숨었다. 그러니까 뭔가 KT 쪽도 정찰대를 수색시키는 그렇죠. 것 같은데요. 어디냐? 예, 어. 여기 있네. 여기 있다. 선방탄도 이미 제거됐다. 여기 있다. 띵. 그리고 내려와. 아~ 내려와. 넌 위에 있어도 죽고 내려와도 죽어. 오. 아, 대박. 근데 제리가 그러면서 한 명 더 오거든요. 어. 오. 오, 잘 살았어. 용 받아갔다 용. 용 못 먹어? 아, 용 못 먹었네 T1이. 개꿀. KT가 T1이 할 수 있는 거는 발언 쪽에서의 그 압박인데. T1 CC 연기를 통해 한 방에 잡는 거밖에 없는데. 파동이 들어가네. 그리고 내려 이상 사용. 아니 투페 위치가? 아래쪽인데 아래쪽인데. 아니 투페님 저 새끼 레네톤 아니야? 제리가 와 저것도 안 죽네. 생존. 아니 이러면은 이제 넘어졌는데요 티어? 이거 음악 들리겠는데요? 오 슬슬 다가옵니다. 옥곽이다 옥곽. 연주가들이 대기하고 뭐 엎어치고 아니면 상대 궁이랑 뭐 교환하고 진짜 말 그대로 선봉장하는 거죠. 그럼 나머지들이 다 이길 수 있으니까. 어 여기 또 제리가 미드를 미는데 뭐가 안 보이면 이런 거라도 좀 밀자. 이라도 이거 먹자. 괜찮나? 네, 네. 좀 억지 부리는 거 같은데. 살살. 괜찮나? 점프는 성공. 그리고 근데 좀 긴데 이거. 포탑 없었으면 긴데. 제리가 왔을 때가 어 빨간 카드? 제리가 왔을 때가 진짜예요. 근데 진짜 전에 많이 맞는데요. 어. 잭스를 녹였어요. 잭스를. 근데 제리한테 딜각이 안 나오면 그래서 떨어져 있고. 자 이러면 위쪽은 어떻게 해요? 예. 네. 이거 기회인가요? KT도 지금 사실 좀 막 싸우긴 했거든요. 어? 잭스가 좀 신냈네? 아, 이거 약간 막 싸우긴 했어요 지금. 인원이 갈라졌다? 제리가 아직 궁 있긴 해 근데. 합쳐야 돼요 일단. 제리룰로 합치면은 그래도 싸움 할만할 것 같은데? 4대5도? 사실 이렇게 합류하면 갈리오가 탈환하거든요? 어 4대5 할만해. 아 뒤쪽으로 빠지는데 그냥 쑥들어. 뭐 나도 쌀 수도 있지. 이렇게 되면 2세트 바텀 아니다. 지장 없는 데스로 끝나버릴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약간의 해프트로 재울 수 있는 쪽으로 딜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게 싸움재기에다가 걸기도 애매한데 아. 안 걸면 다 뚫리고 뒤로 갈 데도 없어요. 제우스가 잭스? 걸긴 애매해요. 오히려 제우스 쪽이 잭스? 아 뚫리나요? 어? 갈리오? 타워 밀어버리고? 아니 그냥 때리며 느긋하게 때리며 밀고 들어가며 야 사라지는데 아 제리 미쳤나봐 진짜. 이제 갑니다. 5세트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KT가. 와 이번 시즌 KT가 달라요. 통신사전은 끝까지 간다. 네. 자 끝까지 가동했습니다. 끝까지 5세트를 바라보고 있는 아 전멸 골카 맛있고요. 압도적인 경기력 나왔죠. 결국 이렇게 돼서 4번세트가 레서스가 지지 지지. 얘네 제리가 일반적인 구도 이상이네. 제리는 밴 될 것 같고 잭스는 잘 모르겠다. 트패도 좀 신경 쓰이고 요즘 저 트패를 잡을 만큼 센 미드가 없어가지고 이게 1-3세트 2-4세트는 진영 유블리가 나올 수는 있는데 이게 5세트는 또 이게 또 아닌가? 코인이 있어가지고 진영 어드밴테이지 큰가? 이게 5세트는 멘탈 차이긴 하거든. 뱀픽도 멘탈이거든. 겁먹어서 해야돼 뱀픽 안하고 이러면은 넘어가는 거라. 그러니까 서로가 평온한 상황이면은 블루가 그냥 마냥 좋을 수도 있는데 이렇게 어느 한쪽에 뭔가 몰리는 느낌이 들기 시작하고
막 세트를 가버리면은 진영 어드밴테이지도 없진 않겠지만 심리전이 더 클 듯. 냉정하게 판단도 잘해야 되고. 냉정함을 찾는 팀이 이기지 않을까? 그러니까 내가 말하는 냉정함은 코치진의 냉정함. 5세트. 익숙한 음악 소리와 함께 5세트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T1과 KT, KT와 T1. 5년 만에 만남이라 말씀드렸습니다. 5년 만에 만남에서 이 음악이 울려 퍼질 때까지 양 팀이 5세트를 끌고 왔습니다. 전의 부금이 중요한 건데 정말 웅장하네요. 바이벤, 애쉬벤, 할레나, 챔피언은 양쪽 다 제리, 열 수가 없는 챔피언이고요. 그리고 제리까지 아니 될 것 같은데. 신으로 갈 가능성도 꽤 있다. 그래, 애쉬벤 하지 마. 그러니까 어? 자체가 템포. 이러면 우찬 씨 뭐 하죠? 뺏기잖아. 그거를 그러면 우찬 씨 뭐 하죠? 우찬 씨. 주머니에 뭐 있어? 짜오 할 거야? 우찬 씨 뭐 하나 꺼내야 돼. 비고 지금 글벤 아니야? 아니 우찬 씨 이거 뭐 해야 되지? 여기서 정글 나와서 후픽 줘야 돼. 딸라인. 짜오? 남아 있는 것 중에 제일 무난하긴 한데. 짜오 특패. 짜오 특패도 조합이 괜찮긴 해. 싸움을 특패가 만들어주고 들어가서 전투하는 건 신짜오. 이거 짜오가 있어가지고 호응 좋은 게 좋을 텐데. 아니면 서포터 고를 거면 레오나 지금 고르고. 탈리아, 라칸 원숭이 카운터 치는 탈리아. 맛있긴 해 지금 구도에서. 어? 여차하면 공수. 이거는 짜오 때문에 뽑은 것 같은데. 내가 싸움 만들어줄게. 날 뛰어라. 짜오가 저런 게 있긴 해야 돼요. 누가 만들어줘야 돼. 그래가지고 짜오가 많이 안 나오는 거지. 필요한 챔피언이 몇 개 있어가지고. 나르가 잭스 벤이니까 나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잭스도 벤에 놨으니까 제이스가 열려 있었네. 제이스가네요. 아예 까먹고 있었다. 제이스 열려 있었네. 정글이 오공이나 제이스 억까기 좀 어렵네. 탈리아가 이미지 안 좋은 거 빼고는 오른쪽 조합 괜찮게 잘 나오긴 했다. 디플이랑은 좀 다른 게 쟤네 짜오 같은 암라인 역할 할 때 좀 들어가 있어가지고 짜오가 암라인 만들어준 역할이거든. 그러니까 이게 자야가 활약하지 못할 판을 만들었어요. 자야가 제일 싫어하는 사거리 긴 챔피언 다 튀어나와가지고 자야가 활약하기 좀 어려워 보여. 그라가스가 좀 해야 될 게 많을 것 같은데. 그라가스가 이것저것 많이 해주면은 사실 KT 뱀픽이 무너지기 쉽긴 해. 그라가스가 잘 파거든요. KT 조합이 안정적이진 않아서 짜오가 들어있긴 하지만 안정감이랑 거리가 조금 있긴 해. 경기만 넘겠습니다. 시작과 동시에 제우스의 움직임들을 잘 봐야 되는 상황. 위로 밀어내기? 위로 밀어내기? 오. 저 그림을 그린 팀 입장에서는 분명히 본인들이 터닝 포인트를 생각하는 그때를 언제로 보고 있는지를 증명을 해야겠죠. 이게 그리고 시간이 지나간다고 해서 T1이 되게 좋은 조합이냐면 그것도 아닌 것 같은데. 탈리아 제이스 템 나오기 시작하면 부담 클 텐데. BDD의 탈리아는 킹존의 황금기를 이끌었던 챔피언이나 기인의 제이스는 약간 눈물 젖은 마치 애환이 담겨 있는 10승 영패네. 10승 목표네요. 그래갔어. 지지력 때문에 또 많은 선수들이 같이 어떻게 보면 피해를 받죠. 위에 와드 있는데. 위에 와드 있는. 와! 쟤 판금 안 나오잖아 이러면? 그런데 야 씨발 판금 안 나왔어. 좆됐어 이거. 도란 검사 왔어. 나를 집 갔다 와서. 들어온 걸 최대한 딜교환은 해보지만 상대 정글이 있기 때문에 더 나갈 수 없잖아요. 아 딱 맞추고. 아 타워 잡은데? 야 진짜. 아 쌌다. 그만큼 T1은 급해졌죠? 예. 이거 가만 놔두면 게임 내내 스플릿이나 사이드 압박당할 수 있어요. 메가나르 타이밍 한번 풀긴 풀어야 되거든요? 걸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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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숭이 궁 없는데 원숭이 갔다. 이거 스노우 존나 굴러간다. 이거 어떡하냐. 큰일 났다 이거. 와 이렇게 되니까 탈리아가 좀 사기처럼 보이는데. 이거 잡을 때 나오냐? 오 그래 탈리아가 딜이 이게 템이 나와야 돼가지고 유리해지니까 탈리아가 지키면 돼가지고 이러면 탈리아 밸류도 같이 올라가는데. 그리고 또 하나 탈리아도 아래쪽 동선 구마유시 위치입니다. 이거 제대로 타이밍 안 맞을 떴는데 죽었는데. 와 3대0 KT 경기라고
왜 이래요? 이거 지금 왠줄 알아요? 원숭이가 완전 망했잖아. 원숭이 배제하고 게임하고 있어요 지금. 이거 원숭이 배제해서 가능한 거야. 탑이 상대 탑을 망가뜨리고 커버하러 원숭이를 망가뜨리고 원숭이 망가지니까 우리 정글은 원숭이 배제하고 게임하고 계속 굴러가. 야 진짜 킹존 BDD 탈리아 자연스럽게 온다. 뭐 니네 정글 망했잖아 어쩔건데. 사실 자야가 이 게임 내에서 할게 별로 없는 구도인데 뭐 그렇다고 망해도 된다는 건 아니잖아 그지? 오히려 할게 없으니까 잘 커야 되는데. 이제 탑 쪽에서 폭발적인 장면. 바텀도 골드를 바루스가 잘 당겨놓고 있는 상황. 지금 당장 아니 아 잠깐만 이서 얘 왜 이래? 에이스가 오면 이제 얘기가 달라집니다. 예. 쟤 보니까 지금 킹존 유니폼 입었네. 하얀 파란색 저거 지금. 전에 우리 제이스 오는데 이거 치는 거야? 아 그리고 이게 우리 제이스 오는데 계속 약간 애매하게 너네 한번 해볼래? 나눠져 있으면 케이거 쪽이 더 길막기가 좋거든요? 시원은 메가나르 타이밍이 일단 불리하니까 먹었다 예. 그래도 한 번 짜오가 궁이 풀렸나? 한 방에? 한 방에? 근데 안 녹았어 안 녹았어! 와 승전보! 지진데 이러면? 야 이러면 지진데? 얘 점화석으로 살았어 텐차이. 아니 이거 기르 이거 어떻게 막나요? 그라가스만이 유일한 변수인데 딱 뱀픽 때 말한 것처럼 그게 나왔는데 안 통할 정도는. 진짜 살아 나왔던 무슨 와 마냥 나왔어요. 저 사지를 뚫고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기인한테 또 아다리 딱 궁 돌아오네. 와이 아니야 나 귀엽어. 와 궁이 딱 돌아오네. 이거 또 그라가스 해줘야 돼. 진짜 변수가 뱀픽 때도 그랬는데 그라가스가 좀 해줘야 될게 많거든. 난이도는 올라가는데 그라가스 또 해줘야겠는데. 근데 해줘도 될까? 그라가스도 보니까 그러네. 야 저 소통 깡통인데 쟤도 힘들어. 나도 이제 못 해줘. 근데 쟤 말고 없어. 특히나 아까처럼 또 신자와 같은 전방에 있는 와 아니 진짜 이거 킹존 탈리아인데 이거 킹존 BDD 내 딜 진짜 약하다. 아 딜 존나 약해. 하루 종일 계속 겨우 잡았어. 하지만 탈리아 템빨 잘 받습니다. 템빨 잘 받아요. 그게 문제입니다. 템빨 잘 받는데 템 잘 나오고 있어 지금. 사실 탈리아는 템을 발사한 챔피언이거든. 와 진짜 이거 뭐야 탈리아 어디에 나 있어. 온 세상이 탈리아야. 7대 0 바텀 1대 2구도는 완벽히 바로스가 이긴 상성이고 와 아프리카의 긴 제이스 킹존의 BDD의 탈리아 영령들을 부활시켰다. 와 이것도 닿냐? 아 힐 빨리 쓸걸? 아니야 낚시? 낚시 오히려? 어어어 아 힐 빨리 쓸걸. 아힐 빨리 쓸걸. 뭐야? 들어가서 다이브? 다이브 킬? 다이브 킬? 오 이야 이걸? 이거의 반격? 안 나올 것 같은 각을 억지로 틀어 만드네요. 이 상황에서 이걸 만들어요? 야. 버텨주고 그때 달려왔습니다. 이쪽이야. 오오. 와 아깝다. 정말 어떻게 보면 에이밍이 반격각을 잘 만들어서 오히려 더 큰 피해를 연결할 수 있을 정도로. 각이 좀 재밌어. 없어요. 죽은 거 아니야? 아니. 또 하나의 에이밍의 킬! 네, 리엔즈도 지금 영향력이 엄청나고요. 뭐야 어떻게 죽었어? 리엔즈 바텀은 바텀대로 또 밀고 힘력을 하고 있습니다. 커즈는 드래곤 치고 있고 나머지 인원들은 미드 쪽 집결합니다. 조금 더 전진 굴리는 속도가 니네 나에게 펼쳐? 맞아요 니네 나에게 아 자야가 이게 너무 힘이 없는데 바루스잖아. 네. 와 배치에서의 포킹의 힘이 진짜 어마어마하거든. 아니 그냥 그라가스 위치만 알면 사고 제로인데 그라가스 위에 보이네. 이러면은 죽을 각이 없네. 미드 2차까지 다 날아갔습니다. 다시 보시죠. 아 그냥 맞췄네. 바텀에서 분명히 쓸 걸 썼기 때문에. 그렇죠. 아 이건 좀 크리티컬한데. 보정.
이게 벽을 껴가지고 그냥 맞아버렸네. 아 자꾸 탈리아 얘기하는 거는 지금 KT 다세, 제이스, 신짜오, 바루스 다세. 탈리아만 챔피언 아니거든. 쟤는 나오는 템에 따라 챔피언 값이 너무 달라져가지고 길게 간다고 해서 KT 팀원이 좋은 것도 아니야. 길게 가면 쟤 템 나와야지. 저기를 압박하고 있는데 상대가 안 그러면 챔피언 바뀜. 진짜 많이 달라요. 탈리아 템 나온 거랑 아닌 거랑 내가 볼 때 지금 챔피언 중 제일 심해. 그게 템 있는 거랑 없는 거랑 제일 차이 많이 나. 그러면 전에 그라가스가 탑에 순간 이동을 있었어. 예. 그리고 대치하자 이거죠. 그러면 와 벌을 받아야지 벌을. 그냥 그라가스 없으면 변수 없어. 저런 플레이 정답이야. 그럼 티온도 어쩔 수 없이 깨고 깨야 되고. 맞아. 이런 거 어설프게 따라오면 이전에 했던 본인들 선택이 독이 됩니다. 진짜 티온 케이트는 그라가스 위치만 파악하면 돼. 그러면 변수 제로임. 근데 그라가스 키워야 될 것 같아. 커서 모함도 맞는데 내가 계속 말한 것처럼 이 게임에서 자야는 할 게 없어요. 자야가 활약하기 어려운 게임이야. 근데 그라가스랑 오공 정도가 게임 뒤집을 만한 챔프인데 오공은 어차피 크는데 정글 먹어야 되니까 한 게 있고 그라가스 줘서 비집고 들어갈까가 만들어주는 게 그나마 그것도 이상적인 건 아니야. 아니야 그라가스 스킬 두 번 돌리면 안 돼. 한 번에 이겨야 돼. 한 번에 두 번 돌릴 정도가 되면 질 거야. 한 번에 다 잡아야 돼. 원버 콤보로. 하지만 탈리아가 딸깍 누른다면 여러 측면에서 얻어내 딱 손목숨 해가지고 돌멩이 주르륵 까면 안 되죠. 넘으면 안 돼요. 손을. 오, 오 예측샷. 이거 죽었네. 이게 보이지 않는 손. 협곡의 손 리엣즈 미쳤는데요. 제가 3스택을. 아니. 근데 혹시 그러면 그냥 한번? 아 여기서 예술한번 하나요? 혹시 상대가 어? 너무 유리하니까 너무 유리하니까 오히려 방심할 것이다. 근데 이거 아는데? 예술합니다. 예술. 아, 네. 아는데 아는데 아는데? 핑이 찍혀요 핑이. 너무 약한데? 이거 너무 느린데? 야 바론이 이게 너무 너무 단단한데요 바론이? 야 이거 치는 거 맞냐? 아직도 5천 남았거든요. 야 그분 오는데? 그분 오는데 저거 아이언맨 온다. 아이언맨. 어? 제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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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이스 올까? 오 잡았어! 잡았어! 제이스를 잡기 잡았어요? 다음에 바론도 지원. 오오? 오오? 잡아낼 수 있어요! 어 바루스도? 바루스도? 오 잡았어? 오 오공도 잡.. 와 오공 살았어! 진짜 잡고? 이게 솔! 정말 크레이지 티와! 이 바론이의 솔! 이러면은 일단 드래곤을 끊을 수 있죠? 예! 다시 보고 싶은데 제이스가 좀 너무 쉽게 죽었어. 유일신이었는데 어쨌든 상대도 완벽하게 준비가 안 돼 있는 상태에서 급하게 막으려고 할 거기 때문에 우리가 메이킹의 변수를 살려보자. 그렇죠. 그리고 이때 옆에서 등장하는 아, 그라가스가 잘 물긴 했는데 위치 알지 않았나? 밀치고 막 난리치고 해가지고 그라가스가 되게 잘하긴 했다. 근데 그 어그로 핑퐁 계속 정말 살벌. 그라가스만이 유일한 변수였는데 해줬네. 골드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렇게 네, 알지 않았나 위치. 그 차이를 어떻게 내고 쳐. 아직 힘들긴 해. 근데 그라가스가 또 해줘야 됩니다. 조합이 그래요. 거들어 봐요. 말고 방금 본 것처럼 그라가스나고 변수 없어. 계속 해야 돼. 억울해도 해야 돼. 두 번 더 하면은 이길 수 있을 듯. 템포가 끊긴 거잖아요. 그렇죠. 그것 때문에 버는 시간이 진짜 어마어마했었어요. 그렇죠. 지금은 뭐 사고 나면 여전히 그냥 대형 사고로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골드 차이는 여전히 나기 때문에 KT 유리하죠. 어? 어? 돼지? 돼지? 어? 돼지? 제이스? 제이스 위치. 제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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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이스 깊은데? 와 너무 깊었는데 이거? 또 잡았어요. 진짜. 후마유스가 때립니다. 와 이거 역전데? 페이커. 또 페이커. 아니 배를 들이매면서 일단 어이구.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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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말도 안 돼 진짜 또 해주네 그라가스가 그라가스가 또 해주네 그렇지 그리고 제이스 너무 깊었어 땅떨어지의 앞코스가 진짜 기가 막혔고 이 좁은 지역에서 모여있는 곳에다가 광역기들이 진짜 제대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신짜오가 터졌어요 신짜오도 스케일 유무에 기본적으로 그라가스가 술통을 기가 막히게 쓰긴 했네 그리고 KT 입장에서는 상대 이대로 보내면 그냥 꽁바로 기가 막히게 쓴 것도 있는데 내가 볼 땐 제이스가 잘 컸잖아 여기서 뒤플 쓰기 싫은 거야 그냥 내가 이렇게 잘 컸는데 뒤플을 그냥 써버리면 억울하잖아 그래서 딜가게보다가 터졌네? 아니 이상혁씨 해줘야 된다고 그치. 말은 했는데 지금 다 하지 않았나요? 아까 두 번 말했는데 두 번 다 해주지 않나요 지금? 더블 클러치가 나왔어요 자야 슬리퍼 떴네 이번에는 분명히
잘못 빨려 빠진 거는 그리고 케이트로스가 여전히 스킬샷을 맞추기만 하면 그렇죠. 체력 그래도 피바락이 나. 어우 야 근데 폭킹 너무 아프다. 그러니까 이게 재밌는 그래도 피바락이 있으니까 뭐 채워서 어떤 면으로 봐도 케이트랑 기가 막힐 수도 있어요. 야, 싸먹으면 그러니까 한쪽으로 뚫자. 오너로 달립니다. 원숭이 죽이자. 밀어내고 드래곤 먹기. 원숭이 잘 밀리는데 메가나를 잠깐 접어. 뭐야 원숭이 잡을 거야? 잡을 거야? 어? 뭐야 이거 뭐 어떻게? 아 잡는 거야 마는 거야 원숭이 이거. 어? 그 와중에 포킹이 나름 제대로. 어떻게 이거 썼는데? 드래곤에 붙잡고 있어요 페이커가. 드래곤이 만약 어그로가 풀렸으면 아까 오른쪽으로 나. 어 원숭이? 어 오너가 쳐요? 원숭이? 오너가 쳐요? 네 어 넘어가면서 서로가 나르가 받을 생각인 것 같은데 이거 저거 먹고. 저기 여기 오 라칸 진입 잘 들어갔고. 라칸이 또 방어 내면서 비닐이 도와주면 커지는요 커지는요. 와 이거 완전 역전이다 여러분. 슈퍼플레이가 회전 초밥처럼 빙글빙글. 와 T1 대단하다 진짜. 야씨 트리플 클러치 이게 역전 돼버리네. 게임 진짜 멀리 간 거였는데. 아니 그라가스가 너무 그 이런 상황 필요한 플레이 다 해줘가지고 KT가 조금 아니란 것도 맞거든. 제이스 이레스 아주 크긴 해. 근데 그 항상 그 범행의 형장인 그라가스가 있었거든요. 요 장면 바로 직전까지.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오너가 어그로를 끌었고 아래쪽에 시선이 다 집중이 됐는데 그런 와중에 갑자기 뒤쪽에서 라칸이 어느새 뒤에 이런 얘기가 돼버리는 거예요. 이번엔 마이턴. 그래서 진영이 붕괴되고 난리가 나죠. 또 메이킹 다 됐잖아요. 그래서 킬로 다 연결. 뒤쪽으로 빠져나가는 선수들이 있었습니다만 바로 잡을 수 있나 이거? 바로 안쪽 각 예쁘다. 저 아 형 오봉이 잘 돌았네. 한쪽 못 보더라고. 재밌다. 재밌어. 제일 테니코. 그러니까 이게 진영이 좁으면은 라칸이고 뭐 못 들어오는데 오공이에서 사이드 어그로 끄는 바람에 넓어져가지고 탈리아가 제 역할이 안 됐네. 아 골드그래프가 뒤집혔습니다. 이제 와 이게 유관역인가봐. 아니 진짜 가진 거 없는. 약간 게임 시나리오 있잖아. 뭐 거의 뭐 왕국 살리기 게임 이런 거. 갑자기 딱 그라가스 플레이로 들어와서 이거 어떻게 살려야 되나 했는데 다 살렸네. 그 약간 제이스가 악당처럼 찰지게 죽었어. 약간 너무 압도적 강함에 약간 느슨함이 나와서 하하하 하고 웃다가 당해버림. 딱 이렇게 날아가면서 이럴 수가? 이건 바보 같은 일이? 3코인 이 몸이 한 방에 죽는다고? 솔직히 중반 타임에 포킹 했으면 게임 끝났어요. 왜냐면 얘네가 이제는 피흡템이 나와서 자야가 서 있을 수 있잖아. 원래 자야 깡통일 때 저 포킹 했으면 자야 피칠 것도 없고 그냥 게임 끝나긴 했어요. 아니 선혈 제이스 문제가 아니야. 그냥 너무 쉽게 죽었어. 본인이 주인공이었는데 좀 깊은 포지션이 두 번 나와서 네, 이걸 노려요. 오, 또 해주나요? 이런 거 하나. 아니 진짜 그라가스 어디나 있는데? 빌러스가 게임 시간 남아 있어요 지금. 지금 그라가스 다 만들어줬는데. 눈치 보다가. 어, 바루스 잘 맞췄다. 오, 야, 방금 바루스 쏘았어. 바루스, 오, 반응 미쳤는데? 짜고 죽었고? 오, 사거리 두고 때리 시작하면? 와, 아니 방금 에이밍이. 점이 제대로 나왔다. 그리고 이게 찰나의 순간이 맞췄는데? 라칸의 진입 타이밍과 에이밍의 부패샷이 날아가면서 풀려서 그렇죠. 오히려 라칸이 묶이면서 저게 저렇게 되냐? 치는 장면이 제대로 나왔어요. 경기가 왜 이러나요? 아 정말 저희도 방심할 수가 없는 경기 내용입니다. 그런데 어 뭐야? 오히려 이거 그라가스 잡으러 가는 거였는데? 아 이게 BDD도 바라보고 있습니다. 야 잠깐만 이거 야 이거 바로 제우스가도 억제기를 주는 게 낫습니다. 네, 지금 억제기가 문제가 아니니까요. 그 다음에 끌어들여서 싸워야 돼. 끌어들여서. 맞아요. 이거 버틸 수 있을까요? 신짜오가 한번 휘저어야 돼요. 신짜오가. 예. 미니언 클리어 일단으로 이거를 최대한 핑퐁하고 거기까지 버티고 내 주고 라도 이렇게 버티는 게 낫습니다. 버텨야지. 바론스가 나와야 되니까요, 일단. 바론을 치고 있는 자, 이거는 그 딱 냉정하게 T1을 할 거 했고 KT는 할 거 했고 유리한 게 T1이니까 가져가는 게 더 생기는 거고. 여기서는 받아치는 장면이 멋진 장면. 와 어떻게 이게 이렇게 걸려? 이게 맞물렸어요. 그렇죠. 말씀하신 대로 바루스의 스킬이 너무나도 날카롭게 들어갔고 그리고 그 좁은 길목을 막고 있을 때의 탈리아의 강점도 나왔고. 맞습니다. 그리고 멀리서 쏴대는. 근데 대박 난 거 치면 너무 심심하게 이겼다. 욕심 나잖아요. 다 나죠. 그래서 나죠. 구마윤 씨가 숨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설계를 보니 다시 잡으러 간다. 구마요시의 깜짝 등장. 그래서 저쪽에서 제이스와 노틸러스가 있는데 오른쪽에 갈렸죠. 만나지를 못하는 상황이었어요. 영역을 아래쪽으로 넘어갔고 이미 제우스는 도착해 있었습니다. 폭칭 조합이 바론을 먹혔네요. 날아간 상황에서 추억제기까지 오오오오오 있는데 문제는 그 다음이죠. 오오오오 삼종격 오오 아니 오늘 비디디 날이 서 있긴 하네. 클러치로 대다 비디디 갑니다. 어 노틀러스 위치 노틀러스 위치 노틀러스 위치가 약간 가는 오오 탑출 용이 잘 나왔죠. 드래곤 버스트 드래곤 버스트 노틸이 어그로 밴드 한 욕먹기? 노틸은 오히려 노틸 쪽을 어 폭내 폭내 3인 공사 좀 제대로 표집한 거죠? 아 딜러 싸움이요? 솔직히 딜러 싸움 가버리면 오른쪽이 편하긴 한데 사거리가 길고 하니까. 근데 이제 팀원은 정글 미드가 플레이메이킹이 좀 되는 편이기 때문에 조심해야 돼요. 맞습니다. 바론이 나오기 전 자야 멀리 있는데. 수호 천생이긴 한데 그 다음에 이후에 갈 수 있어요? 야 살았다 야. 이거 살아서 진짜. 아니 근데 풀이랑 가에 빠졌네. 그렇죠. 사실상 한 분 죽은 건데. 그만큼 KT도 날이 서 있다는 거고. 어쨌든 근데 집간타운 타이밍 동안 이걸 밀어? 네. 같이 때립니다. 그래서 곳을 때리고 라인 클리어를 최대한 해보려고. 너네 궁 없으니까. 이거 밀면 좀 큰데? 다른 지역 어떻게 될지는 봐야 될 것 같고 일단 탑은 계속 노리고 있습니다. KT도 여기서 억제기 더 밀리면은 사실상 공짜 바론이 되기 때문에 위에 거 밀리면 아래 거 순식간에 다 밀리는데. 근처에요. 짜오 누웠네. 히틀런이 지금 짜오자 맞아. 야 나갈 수만 있으면. 아니 그라가스가 제이스? 이쪽에 나르 제이스가 핑퐁? 탈리아가 죽었네? 바루스가 잡을 수 있냐? 바루스? 이런 또 에이밍의 반격. 다 잡았는데 왜 약간 할게 할게 딱 쉬었네. 그냥 막았다지. 바로스가 이제 돈을 더 먹는다고 되는 거 아니니까. 히틀런이 엄청 거슬리고요. 네. 아 진짜 그라스 잘한다. 최대한 그리고 그 바론 쪽의 사운드를 내고 있는 건 오공이 늦게 죽었으니까. 왜냐면 저렇게 억제기 뚫린 상태에서 결국 바론 내주면 못 이기거든요. 네. 그래서 먹고 튀겠다. 빨리 먹어 빨리 튀겠다. 먹고 튀겠다. 다 먹었어요. 진짜 이제 가면 묶였어요. 집에 가면 바람용 도와줘. 집에 갈 수 있어요. 살지 못했습니다. 집까지 갈 수 있냐? 쌍둥이 있으니까 집까지 가면 그래도. 이거 어때요? 인원이 없을 때는 전투가 좀 다른 그림인데. 아 근데 억제기 다 열리네 이러면. 과연 이 공세를 무조건 쌍둥이. 이러면 억제기가 다 열려. 일단 그 쌍둥이가 문제가 아니고. 올라옵니다 미드 쪽 팀원. 이거 현실적으로 쌍둥이 밖으로 나갈 수가 없겠는데요. 나가면 안 돼. 이러면은 냉정하게 숫싸움으로 본다면은 사억제기 밀렸으니까 나가지 못하고 못 나가니까 장로는 줘야 되는데. 장로 주고 웨이브가 강화되는 건 아니니까 우리가 어떻게든 웨이브만 지어보자? 뭐 이렇게 가야 되는 건지 나가서 싸워야 되는 건지 이거 가부기 걸렸는데? 붙잡고 너무 수상 어려운데 여기서부터? 날 버려! 가! 이제 나가. 장로를 주고 쌍둥에서 웨이브 지우는 것도 슈퍼미녀 나와가지고 안 될 것 같은데. 나오긴 나오는 게 맞긴 할 듯. 그리고 세상에 오브젝트는 많지만 정점은 장로거든요. 오너의 위치가 지금 파악이 안 돼요. 라이엇이 탑 들어온다. 장로입니다. 탑 미니언 천천히 온다. 원숭이 발견? 발견? 슬로우 묻었는데? 옆으로 먼저 가. 위에 폭매. 잡았어. 아래 저 짜오. 근데 원 플러스 원? 이쪽은 원 플러스 원?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해요? 갔다 옵니다. 일단 라인 클리어. 탑 먹어. 해야 되거든요. 자, 탑 쪽에 아주 웨이브가 큰게 갑니다. 그래서 순간 이동. 이거 막고 와야 돼. 일단 라인 클리어 내가 할게. 이제 KT 턴. 오랜만에 역대급 경기인데요. 역대급 다전제라고 보는데요. 손에 들어간 힘이 안 풀려요. 네. 손에 계속. 근데 이게 과연 확실한 턴일까? 전제의 맛. 그리고 아직 그 맛은 이게 과연 확실한 턴일까? 과연 이게?
확실한 터니까 탈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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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어 왔어 탈리아 왔어 탈리아 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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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라스 노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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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았어 잡았어 어 그리고 장로 먹으면 이거 어떻게 뺐지? 이거 어떻게 뺐지? 장로의 체력이 아직까지 넉넉히 남아 있는데 나머지가 다 부메라? 부메라 뭐 돼 이거? 설마. 아 보이지도 않는데 이거 어떻게? 장로를 KT가 먹네. 잘 먹고 갑니다. 기인의 제이스였습니다. 시비가 포킹 조합이 장로를 먹었다. 이거 진짜 위험하거든요. 근데 KT 여차하면은 어설픈 한타를 해버리는 게 좋을 수도 있어. 장로 있으니까 그냥 어설프게 탈리아 오히려 딴 데 빼버리고 상대가 들어온 거 유도해서 싸우는 게 좋을 수도 있어. 이러면 이러면 좀 더 좀 더 지금이다. 여기는 완벽한 우리의 턴이다. 장로 타임이니까.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미드라만 내리면서 갑니다. 그리고 아직 남았어요 시간. 오오오오오 야 게임 끝날 뻔. 어 저 지각 서핑 너무 아슬아슬했어요. 그럼 20초. 그쪽에서의 평행세계 정말 20초? 아 길다. 20초 길다. 깨놓고 압박해 놓으면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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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렇게서 남은 시간 14초인데 자 미드로 진격을하고 있는 T1입니다. 아슬아슬합니다. 미드에서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고 있는 에이밍. 이게 여차하면 바론 잘못 치다가 게임이 끝날 수도 있어가지고 그리고 아래쪽 지금 미니언 관리가 돼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못하게 지연시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럼 바텀에 좀 크게 합니다. 그래서 제이스가 이동. 그리고 바론 이쯤 되면요 바론의 바텀에 둘 다 보이긴 했는데 둘 다 보였는데 둘 다 저기에 있는 게 맞냐? 그리고 치는데 스틸을 터지나? 어? 아 뭐해 뭐해 아니 뭐 하고 싶은 거야 지금? 나 어떡해 나 어떡해 싸워요? 나 어떡해 싸우나요? 아니 어? 나 어떡해 아니 이러면 나 어떡해 어떡하긴요 갈 수가 없네. 에? 아니 이건 탑미드 인원 배치가 왜 저렇게 됐어야 됐지? 와드가 하나 있었던 것 같아요. 상대편도 마찬가지. 자 빛이 엄청나게 밝습니다. 자리 못 잡으면 포킹 못해. 붉은색 영역에서 포킹도 날로 먹으려면 큰일 나. 지역이 있습니다. 일단 이쪽 시야는 T1도 잡았지만 그래도 상대가 또 날려대는 것도 많고. 그러니까 T1이 다 보이면 T1이 사거리 차이 중요해서. 그리고 나왔어요. 예, 네, 정직하게 들어가면 KT가 받아치기가 쉽거든요. 나옵니다. 8길 차이. 대신 어두운 시야를 이용해주는 그 T1인데 일단 뒤로 돌아가고 있는 구마유시고. T1 입장에서도 무서운 게 아까도 돌다가 괜히 막 리엔즈한테 잘못 걸렸고 상대 쏴라가 매서워요. 한번 맞을 때마다 지금 페이커도 지금 체를 두는 게 있었거든요. 캐리어가. 도는 거? 도는 거? 도는 거? 와 리엔즈! 리엔즈! 와 리엔즈 이거 흐름을 어떻게 캐치한 거야? 이러면 경기 위험하네. 이러면 경기 위험합니다. 이러면 경기 잡아줬고? 정글 잡았어? 캐리아가 해요? 그리고 리엔즈 캐리아 둘 다! 저 좁은 길목은 자야가 잘 막고 있었어요. 그러니까요. 정글러가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지금 커즈의 공백은 60여 초? 근데 이거 끝까지 치는 거 돼? 대단합니다. 정신을 붙잡아야 되는 이 시점입니다. 일단 바위게 잡고 장로 앞에서 시간 얼마나 끌 수 있어요. 제우스가 뒤로 돌아갑니다. 제우스 도는 거 봤고 제우스가 지금 분노 포도로 천천히 하는데 그 위치를 한번 체크를 했습니다. 단순 교환만 놓고 보면 정글보다 미드의 밸류가 높긴 하지만 어쨌든 이거 치는 쪽에서는 정글러가 없는 거고 그렇죠. 그리고 시간이 끌리다 보면 미드는 장로 왜 때려 순살동을 올 수 있잖아요. 그리고 커즈가 늦게 죽어가지고 더 시간도 걸리고 네. 그래서 KT가 좀 더 급해요. 야 지금 빼 제이스 내려갔어. 인과 이제 마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옆으로 돌아갑니다. KT는 차라리 지금 다시 싸우고 싶거든요. 바로 그렇죠. 그리고 근데 KT가 믿고 있는 게 있다면 지금 탑 쪽에 웨이브가 무겁게 들어가서 그래서 저 웨이브가 들어온 것 같은데 한번 이거 한번 버티고 이거만 버티고 네. 여전히 상고 칩니다. T1 입장에선 너네 정글 없잖아. 오냐 들고 페이커 오오오오 나름? 메가 나름? 메가 나름? 너무 아픈데 근데 탈리아? 자야? 바루스 누웠다. 나름 들어가고 그라스 왔는데 야 다 죽었다. 다 죽었다. 케이티가 일어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일단은 어느새 크라가스가 와버렸다. 백도 안 되겠는데? 친구도 왔는데? 압박은 잘 걸었다. 백도 아빠 잘 걸었다. 근데 이거 아무튼 짜오마 저 막는 거 돼? 안 되지 않을까?
짜오님 가능? 짜오님 가능? 이거 어떻게 해요? 라인 클리어하면서 이거 한번 못해요? 근데 확장 못해요? 버티게. 아 이거 집을 갈 수도 없고 끝난 것 같다. 야 재밌었네. 54분 55분의 경기 넥사스가 결국 이렇게 샴페인과 함께 방해됩니다. 지지 명승부다 명승부. 맛있게 이겼네. 와 근데 마지막에 리엔즈 이는 플레이 진짜 매서웠는데 KT는 좀 아쉽겠다. 사실 진짜 끝난 게임이긴 한데 근데 진짜 브라가스의 클러치 플레이가 없었으면은 그대로 갔을 겁니다. 그러니까 제이스의 아니남 브라가스의 좋은 시도 겹쳐가지고 이렇게 됐어. 브라가스 복싱 야스였네. 이렇게 플레이오프 대진이 점점 채워지고 있습니다. 결승을 향한 여정이 계속되는 가운데 내일 펼쳐질 젠지와 한화생명 2라운드 2매치 결과에 따라서 누가 잘 눕나 KT의 패자조 대결 상대가 결정됩니다. 네, 확실히 5세트도 그렇고 3세트였나 잭스 말리는 걸 봐도 그렇고 T1이 다른 팀 대비 확실한 장점은 게임을 크게 보고 우리가 해야 될 게 뭔지를 더 너무 잘하고 있고 우리가 하면 안 되는 게 뭔지도 너무 잘 알고 있는 것 같아. 전체 틀로 봤을 때 퀘스트를 준다고 해야 되나? 게임 목표? 이런 거 좀 잘 잡아. KT는 그런 면에서 조금 부족했던 듯 딱 그 차이가 마지막 승부를 가른 것 같다. 뭔가 그 코치 입장에서 지금 뭐 시키고 싶은데 할 때 T1은 그런 거 잘 알고 있는 느낌이고 마치 마지막까지도 T1은 이런 분배 깔끔했고 KT는 이런 분배 중간중간 미스 있긴 했어. 뭐 따라가야죠 KT 입장에서는. 오늘 김기민씨 미치긴 했는데 아 마지막 판 좀 아쉬워. 아니 그 그라가스 위치만 알면 되는 게임이었는데 내가 계속 말했잖아 그라가스 위치만 알면 한 20번 말한 것 같은데 그거 딱 놓쳐가지고 아 좀 아쉬워. 그것만 알면 변수 아예 없는 게임인데. 그러니까 이런 게 뭔가 T1은 그런 거 잘 파악하는 편이거든. 본인들이 놓치면 안 되는 챔피언 뭐 이런 거. 저는 응원하는 팀 없는데요. 재밌으면 땡입니다. 나는 뭐 재밌었으니까 누가 하려거든 알바노예요. 아 어떤 면에서 난 부럽기도 해. 팀을 응원한다는 게 이기면 얼마나 해피하겠냐고 졌을 땐 좀 우울하겠지만 난 뭐 그런 점 딱히 없어가지고 그냥 뭐 재밌게 한 게 장땡이라.